아이야이야이야.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마이크가 왜 오른쪽 안 들리는 것 같지? 버거가 방송 10주년 축하드립니다. 오늘 방송도 앞으로의 방송도 하팅. 이거 뭐야, 이거. 이런 낯간지러운 친구들. 아레카레님, 많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하필 시험 기간, 나중에 볼게, 진수야. 돈은 놓고 가! 아닌가?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인나자마자 알레르기 터졌나봐, 또. 이런. 15는 못 주나요? 그러게요. 시스템이 15는 못 주네요. 왜요? 아무튼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10월 10일. 제가 방송한 지 10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네. 그 근거는 제 일기장에 써져 있습니다! 2008년 10월 11일 날, 방송 적혀 있다고 하는데, 방송 끝나고 적은 거 같고요. 12시 넘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10시에 반갑습니다. 예, 오늘 한 최소 6시에 킬 냈거든요. 잤습니다. 하하하하하하하. 아니, 벌써 방송 켰어? 끝이 좀 빨리 켰지. 나 빨리 부랴부랴 밥 먹고 빨리빨리 빵 뜯고 빨리 방송 켰거든. 그러니까 10주년이라서 10분 일찍 켠 거야 하더라고요. 당연히 얘들아 맞지. 내가 바보, 내가 그런 거 의도한 거야. 나, 그, 의도해, 나, 어? 그 모든 건 의도가 돼 있다, 이 말이다. 운동 안 하더니 게을러진 게 맞아, 사실은. 왜냐면은, 운동하고 나면은 체력이 괜찮았어요. 정말. 정말 그랬는데, 운동을 잠깐 쉬니까 체력이 좀안 돼. 그러니까 더 오히려 피곤해. 몸이 쉬우니까. 이런. 어? 뭐지? 잠시만요. 예. 제첫 방송 들어왔어요? 10월 10일 10주년 축하해, 머조아. 심님. 십새끼야! 감사합니다. 만원 후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만원 감사합니다. 오빠 첫 방송 들어왔어 해줬는데요. 이거 야, 뭐야. 10주년 축하해. 가난한 디피는 싫어할 거야? 아니야, 좋아해요. 제가 뭘 싫어합니까? 만원 감사합니다. 나는야 모도팬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잠시만요. 카톡이 와 있어갖고, 씨. 귀찮아 죽겠네. 와, 10월 10일 10주년을 맞이해. 10분 일찍 켰다니 아주 대단하다. 사실 2시간 일찍 자려고 했는데 나의 게으름 때문에 이런 일은. 하지만 이해해 줄래, 친구들? 난 10년 동안 이랬던 것 같아. 이런 일은 곧 맨날 써, 이 친구들. 사실 완주를 지키려는데 이런 아주 바보 같았어. 아무튼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잠만요. 야, 바뀌었네요, 저. 잠깐만. 인증받으려면 앱을 설치해야 돼? 이봐, 나 방송한 지 10주년이야. 어? 어이가 없네. 10주년 축하 포카. 0992님, 14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캠방 하냐고요? 아니요, 캠방 안 합니다. 그래서 오늘 초심 방송을 하면은, 솔직히 방송이 망합니다. 아시죠? 제 초심. 제 초심 방송하면은, 그 모든 게, 모든 게안 돼요, 모든 게. 날씨도 추운데 감기로.
아, 안 지웠어 저거 나? 아! 방송해 주세요. 항상 고맙습니다. 아, 5천만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아, 저거 안 지웠나? 걱정 마세요. 어, 무리 안 할 거예요. 4월 3일 섭주년 축하. 아, 섭주년 축하님. 아, 10만원 후원 정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정말 감사합니다. 10주년 정말 잘 받아먹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제 리액션으로 트랩이 흔드는 소리 들리, 아, 트랩이 따는 소리 들릴게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아! 와, 10주년이 와, 10일 이라고? 와, 10일이 와, 월급날인데 와, 에반데 에치! 근데 그게 왜 안 오지? 아이고 뭐야. 아우. 10주년 축하해. 세상에서 네가 제일 귀여워. 에치! 으악. 어우 진짜 으악이다 너. 마지막 첫사랑. 세상에서 내가 제일 귀엽다고? 내가 세절기야? 이봐 이봐, 세상에서 귀여운 것들은 많어. 그런 것들하고 비비지 말라고. 나는 귀여운 것보다 멋있다고. 나는 귀여운 것보다 멋있는 거 하고 싶어. 잠시만요 저. 아 뭐야. 아, 귀여운 거는 너무 좆밥처럼 보이잖아 얘들아. 그치? 귀여운 거 너무 좆밥처럼 보여. 나는 멋있는 거 할래. 멋있는 거 딱 나랑 맞기도 하고. 안녕 얘들아, 오늘은 말이야 알레르기에 조금 걸린 것 같아. 어때? 멋지지? 아리? 에치. 아 에치. 아. 아 들을 때마다 중독된다. 에치. 아 아하 그 저거 그 저 그 조금만 해라. 어? 그 조금만 해. 머동님 10주년 축하합니다. 처음 도네이션 날리네요 머동님. 에치. 도네이션 숙지를 전부 다 하셨는데요? 근데 도네이션 숙지가 전부 다 돼 있는데 뭐야? 머독이 세상에서 제일 귀여운 이유 하나. 에치. 아. 둘. 에치. 아. 셋. 에치. 아. 넷. 그, 그만. 에치. 그만. 그만. 고맙습니다. 에. 에치. 아니야 저거는 옛날에 귀여운 척 한다고 낸 소리예요. 2011년에. 2011년도에 귀여운 척 한다고 낸 소리고. 그래서 귀여운 건 때리는 거여서? 어, 그래서 내가 머리 때 많이 맞았지. 예. 아무튼 네. 어, 그래서 오늘 10주년이어서 뭐 많이 준비한 건 없습니다 사실. 말만 10주년이지 뭐 많이 뭐 없습니다 전혀. 근데 그래서 내가 그럼 뭐가 더 볼륨을 풍부, 제 방송을 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뭐가 좋을까 했었는데, 내가 그거 날라 얘들아 하자 하드 있거나 하드, 내가 2011년도 거 녹화돼 있는 게 있어. 2011, 2012, 2013, 4, 5, 6 이렇게 녹화돼 있는 게 있는데 하드가 날라갔나 봐. 하드가. 내가 옛날 2016년도에 녹화 영상 틀던 게 있거든. 거기에 11, 12, 13, 14, 15, 16 이게 있어. 16까지. 하드가 안 돼 연결이. 아. 이게 3테라짜리인데 USB 연결하고 따로 전원 어댑터가 있는데 연결은 돼. 하드에 불은 들어오는데 인터넷 그 들어가선 안 뜬다. 갖고 이거랑 씨름하느라 진짜. 이거랑 씨름하느라 진짜 좀. 보면은 13년도 거는 있어. 13년도 거. 13년도 거 14, 15는 있어. 근데 11, 12는 없어. 11일 게 없네. 아. 물론 2008년도, 9년도, 10년도 거는 거의 없는데. 아, 그리고 얘들아. 엔드라이브에, 여러분들 엔드라이브 아시죠? 엔드라이브 이거 왜 초기화돼 있냐 내꺼? 거기에 옛날 영상들 좀 있었거든. 옛날 2010년도 때 하던 거, 2011년도에 하던 거 있는데 그게 초기화가 돼 있어. 왜 초기화가 돼 있지? 안 들어간다고 초기화가 돼?
뭐 그런 게 있었나? 규정이 바뀌었나? 어, 다 추억이 됐어. 아, 아 그만해 이 자식아. 아이씨 그만해. 네이버 클라우드 일년간 쓰면 초기 된다고? 클라우드로 바뀐 거야? 엔드라이브에서? 아 그 말대로라면 사라졌겠다. 사랑하는 모독형 의아야. 열심히 달려와서 드디어 10주년이시네요. 에치. 앞으로도 에. 에치. 열심히. 아 에치쇼 빼자. 아 답답해. 그리고 에치. 이번엔 귀여워요. 아 에치 빼자. 아우. 주식인 고다고. 아. 초기 안 된다고? 난 다 들었는데 저 에치 빼자. 아 저거 난발하니까 저 짜증나. 특히 짜증나. 어. 아 빼지 마. 아 알았어. 어. 도배하지 말아라고. 모두가 에치. 주년 축하. 에치. 돈은 20주년 때 몰아서 줄게. 아 뭐 돈 뭐가 필요해. 아! 아 이거지. 야 왜 안 나와? 아. 아, 코 왜 이래? 아! 만화원 아! 재밌는 모독이 방송 덕에 즐겁게 작업할 수 있어서 감기 조심해. 아, 콧물 왜 이러지 이거? 아, 아 돈이 그거죠. 에, 아 콧물 미치겠네. 아 순서에 불순물리. 아 10만원 후원 감사합니다. 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웹툰 그리시는 분 같네요. 에, 감사합니다. 에, 웹툰. 웹툰 열심히 아, 그려주시고요. 예. 아 콧물 미치겠네. 아 푸치데레 푸치데레 뭐 웹툰 그린 분이 계세요? 저도 보겠습니다. 예, 푸치데레. 아 죄송합니다. 콧물이 아 어쨌건데 콧물 좀 아이고 참 죄송합니다. 아 갑자기 그러네. 예. 아무튼 10만원 정말 감사하고요. 웹툰 열심히 화이팅입니다. 제 방송을 웹툰 그리는 분들이 자주 보시더라고요. 아마 시끄러워서 보는 것 같습니다. 예, 백색 소음이라고 하죠. 사실 저는 백색 소음까지는 아닌데 예, 많이 봐주시더라고요. 감사히. 네 아무튼 감사합니다. 10만원 잘 먹고 잘 쓰겠습니다. 꼭 고맙습니다. 예. 10주년 축하해 머독이요. 에치. 아 정말 진짜 새벽아 고맙다. 근데 18 뭐야? 에치. 학교 카페에서 시험 공부하고 있는데 벌써 방송을 켰어. 아직 과제도 덜 했는데 이런 내 계획이 흐트러졌잖아. 이렇게 된 거 지금부터 카페에서 머밍아웃하고 방송 보면서 공부한다. 안돼 안돼 안돼. 너 그러면 10분마다 요거트 시켜야 돼. 안돼 안돼. 너 10분마다 요거트 스무디 시켜야 돼. 왜냐면 내가 그걸 좋아하거든. 내가 요거트를 좋아해. 요거트 스무디랑 요거트 딸기랑 요거트 먹어야 돼. 감당할 수 있겠어? 아 괜찮아. 미드 초코는 안 먹으니까. 오지와이님 3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구독 고맙습니다. 에치. 귀여운 머독이 10주년 축하해. 에치. 간다 간다 뿅 간다. 씨바 뭐야. 내 목소리랑 왜 이렇게 안 어울리지 저거랑? 대학 수업 시간에 카톡 알림 이거 에치 하면 인사돼? 에치 너 바로 배척당해. 어 쉣 뭐 어 쉣 어우 어 뭐 뭐야 할걸? 안돼 안돼. 머독이 10주년 축하해. 다음 돈에는 20주년 때야. 고맙습니다. 도네이션 쿨타임이 10주년 10년 주기야? 고맙다. 뭐 헨리 5성 주기보단 빠르네. 어 그렇게 막 콩을 먹다가 에치 하고 기침하는 거 아니야? 안돼. 그러면 콧물이 흘러. 이 콧물이 알레르기 콧물은 진짜 물같이 흘러. 아주 기분이가 별로. 예. 와 10주년 첫 돈에 와 에치. 이렇게 첫 돈에 하신 분들 많네요. 정말 제 기념에 맞춰서 사주시는 건지 궁금해서 한번 내역 조사합니다. 따다다다다따 진짜네. 채 머도가 내 생애 첫 후원이야. 에치. 아 정말 축하해. 앞으로 쌉길만 걷자. 에치. 안 돼요. 너무 쌉하면 그것도 안 돼. 정도껏 쌉해야 돼.
여러분 제가 인기가 많은 게 뭔지 아세요? 정도껏 앞에서 그렇게 미워 보이지가 않아요. 가끔 슈퍼플레이 나오고, 그죠? 가끔 슈퍼플레이 나오고 막 그다 보니까 얘 막 어? 막 그렇게 못 보겠고 막 그런 것도 아니야. 또 인성이 너무 또 불만이야 인성이 내가. 인성이 너무 안 좋아서 그것도 대단한 거지. 아무튼 고맙습니다. 10주년 축하해. 애치. 미안 감기 걸려서. 아, 저 애치. 저 애치 빼면 안 되더라? 너무 너무 내가 한 거지만 기분이가 안 좋아. 놀리는 거 같아. 과거에 내가 나를 코 먹고 살찌는 거 아니야? 그만 먹어. 형 코 먹고 지금 코 먹고 애치. 인싸 중 인싸들만 보는 머독 방송. 애치. 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빼면 네 욕을 지성열이다 진짜. 왜 지성열 씨는 왜 그렇게 욕을 먹었을까 어릴 때. 머리님이랑 재채기 대결해 보겠습니다. H H H H. 야, 뭐야 목소리 뭐야 중화 H 뭐야. 재민이 영어하면은 약간 제2 외국어하면은 발음이 달라. 아, 그 목소리가 달라져. 재민아 H. 뭐 형님이셨네 순간. H 형식은 이쳐 제대로 안 나와. H 환불해줘. 했잖아. 했잖아. 재채기가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온다. H 씨발. 야 재채기 빌런이네. H H 너무 귀엽다. 절대 빼지 말아줘. H H 아네 고맙습니다. H H H H 고맙습니다. 예. 여러분 이제 돈이 잠깐 저 예, 아무튼 고맙습니다. 엔주뚜님 1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1개월 구독스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시그니처 더 없어. 저것도 그냥 잠깐 어? 잠깐 넣어봤는데 빼야 될 것 같아. 뭐? 애치! 을 빼달라고? 너무 야 이거 지금 하나가 이런데 두세 개 넣으면 어떻게 될까? 어제 이후 두 번째 10주년 축하 축하 가끔씩 보지만 응원한다고. 가끔씩 보는데 응원한다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하지만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와방송 10주년 와히비키 생일 짠다 노림수. 밀리사 들어가서 빵파를 터트리고 와. 나도 터트리 와서. 강모조항 10주년 축하. 지브리님 만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만원 고맙습니다. 잘 쓰겠습니다. 잘 살찌우겠습니다. 그걸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뭐야. 아 20주년까지 가라. 친구비 입금했다. 아 2만원 정말 감사합니다. 친구비 2만원이라니 감사합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근데 20주년이면은 그 금액이 거기서 한 10 플러스 10배 아닌가 고맙습니다. 장난이고 10 장난이고 2만원 후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슬슬 이제 10주년 관련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10만원 보내려 했는데 잘못 보냄. 남은 돈 보냄. 18주년까지 가슴. 예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진짜 20만원 보내려. 제가 또 의도한 게 아니라 제가 또 본질을 꿰뚫어 봤네요. 아이고 나리 히어로 아카데미아님 18만원 아이고 20만원 아우 정말 감사합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18주년까지 가고 다른 더 가야겠죠. 더 가야겠죠. 아무튼 18만원 정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거 어그로 장난 아닌데 한두 개 더 추가해서 수금하자. 아 근데 너무 하면은 말 끊겨서 싫어. 이 틈에 얼른 나도 해봐야지. H H H H H H H
고맙습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하하, 다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다들 고맙습니다. 자, 아무튼 오늘 아이고. 지금은 만 원밖에 못 보내지만 20주년 때는 20만 원 보낼게. 아니야, 뭐 자꾸 오늘 뭐 10주년 어쩌고 하면 20주년 어쩌고 하는데 그럼 미래는 그때 되면 얘기해줘. 그때 되면은 지금은 오늘에 집중해줬으면 좋겠다. 조금 뭐 15주년, 20주년 어쩌고 저쩌고 할 필요 없다 생각해. 아무튼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펀치 키친. 펀치 키친.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10년 축하해. 머도가 구독은 10년, 20년 쭉쭉 평생 할게. 네 유령 계정? 본인의 유령 계정? 아무튼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제 생, 누구 생일은 아니고요. 히비키 생일이죠. 따지면은 제가 오늘 방송한 지 10주년 되는 날이에요. 10년 되는 날. 그래서 오늘 제 한번 일기들을 한번 읽으면서 세월의 흐름을 좀 짚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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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 사진으로 보여주신 절대 없습니다. 그냥 제가 읽을게요. 물론 묵음 처리 같은 것도 있겠죠. 묵음 처리 대부분 있을 겁니다. 없으면 말도 안 돼요. 무조건 넣어야 되는 묵음 처리는 필터링 해야 돼. 여기 너무 많아서 필터링 무조건 해야 돼. 좋았어. 2008년 10월 11일 일기 따지면은 머독이 10주년 축하해. 환절기 조심하고. 아, 우헤레 우레레 후님 5만원 소통 정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5만원 소통, 아, 잘 쓰겠습니다. 아, 소통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리액션으로 제가 2008년 10월 11일 일기를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아, 고마워요. 머도가 첫 돈에야 미약한 금액이지만 10주년 축하해. 어디 33%도 수수료 뗐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안해요. 주시는 거 봐도 감사하죠. 고맙습니다. 잠깐 도네이션 멈출게요. 네. 잠깐 도네이션 멈추고 저 컨텐츠 살짝 일기 컨텐츠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거 너무 글씨가 굳으니까 약간 사무적이지만 내가 따뜻한 글씨로 해야겠다. 2008 10월 20 아야야. 11일 일기. 그렇지. 2008년 10월 11일 토요일. 정말 끝까지 다 읽을게요. 물론 중간에 욕설 같은 게 있어요. 그거는 제가 묵음 처리하거나 안 읽겠습니다. 킥킥. 킥킥. 이터널 짱인데. 시작부터 이터널 시드. 이터널 짱인데 킥킥. 나 레벨 49다 키키. 포상 모으고 있다 점 키키. 1억 2500만 모으고 있다 가로 열고 지금 포상 2000만 가로 닫고. 키키 나 아프리카 방송한다. 이터널 시티 방송 생각 예로 사람들이 꽤 온다. 모두가 꽤 할 때 오 할 때 그 왜 해야 돼 왜 그 꽤 할 때 그 꾀돌이 할 때 그 꾀야 장꾀 할 때 꾀다. 가로 열고 7명에서 10명 7명에서 10명 왔다고 첫 방송이? 나란 녀석 조금 떡잎이 좀 이뻤을지도. 난 한두 명 생각 내가 내 기억에는 한두 명 있었거든요. 한두 명 내 기억에는 새벽에 한두 명 남아갖고 채팅 계속해줬는데 닉네임도 기억해. 푸르나에서 푸르나. 내가 볼 때 누적인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누적 같아. 누적. 이거 누적이다. 아 이거 누적이다 얘들아. 누적이야 누적. 방송하고 확인했는데 누적 시청자야. 맞네 맞아. 누적 시청자가 7명에서 10명. 키키 오늘 하루 종일 방송했다 키키.
돈 200만원 들고 나서, 아, 여러분, 게임 돈입니다. 돈 200만원, 그 이터시티는 돈이 원단이에요. 돈 200만원 들고 다녀서, 뭐죠? 뭐라 적었는데 뭐야? 아, 돈 200만원 들고 댕겨서 방송했더니 93 고렙이 4천만원 주고 75레벨이 2500만원 줬다. 정말 감사히 쓰겠음. 볼펜 잘 안 좋네, 키키. 정말 재밌다. 애청자는 4명, 별은 14개. 가로 열고 오늘만 가로 닫고. 별 열, 하루에 14개. 별 하루에 14개나 받았단 말이야. 이 당시에 별이 별풍선이 아니고 추천이야, 추천. 사람들이 이제 BJ들이 별 주세요 하니까 별풍 달라고 이게 커뮤니티에 과장돼갖고 이게 여론이 안 좋아서 그 추천으로 바뀐 거야. 별풍선은 아니야. 이 당시에 별풍선 못 받았습니다. 별이야, 별. 별. 그 다음 이제 별풍선. 이렇게 했었지. 별 14개. 그 다음에 여기는 일반 BJ는 그 별풍선 못 받았어. 베스트 BJ명 가능 있었지. 그래서 차별을 쩐다고 하면서 바뀌어서 정체가, 그 정체가 아니라 그, 정책이 바뀌었죠. 그리고, 키키, 목소리가 매력적이라는 말을 들었다. 목소리를 단련하길 잘했다. 그리고, 김지 땡땡땡. 내 실친. 중학교 실친. 방송 보냈는데 진상적 찍찍. 재미없다. 이걸 왜 하냐. 나도 방송할래. 짜증났다. 아봉시키고 강태 킥킥. 아, 볼펜 마음에 안 드네. 땡땡. 땡땡땡 땡땡땡. 땡땡땡땡땡땡. 이 무금 처리는 알아서 생각하세요. 예. 땡땡땡땡땡땡. 아, 이터널시티 큐브 이제 할만하다. 큐브 공략법 써져 있어. 들어가자마자 13 누르고 낮으면 7, 높으면 19. 거기서 또 반 나눠서 하는 방법을 알았으니 미치도록 고고 키키. 근데 화방 캐릭이라 잡기 어쩌고저쩌고 게임 얘기밖에 없네. 어쩌고 하면서 이따 운동 가야지. 이번에 박희수 제대로 세면서 해야지. 빠잉. 이때 5.18 기념공원 다섯 바퀴씩 돌았거든. 살 뺀다고. 이러고 살이 안 빠졌는데. 진수야, 너 지금 살 빠졌어. 지금 중학교 때보다 날씬해 아마. 이렇게 제 첫 방송 후기가 지나갑니다. 이렇게 제 첫 방송 후기가 지나갑니다. 봄에는 뭐 이터널시티밖에 안 했죠. 이 당시는 어떤 방송을 해야지라는 개념도 없었고 그냥 방송 켜서 사람들 들어와서 얘기하는 게 좋았거든. 그래서 그랬어. 그리고 누적 시청자가 꽤 7명 10명인데 추천이 열 몇 개라고? 좀 많이 받은 것 같은데 이거? 나란 여서 약간 떡님이 좀 괜찮았다. 이터널시티로 이렇게 좀 힘들었는데. 역시 나야. 자, 다음 보겠습니다. 2008년 10월 13일 날. 2008년 10월 13일 월요일. 키키. 역시 아프리카 TV. 방송은 재밌군. 키키. 아, 키키는 버릇이었을 때. 역시 방송은 재밌군. 녹화해서 보는 것도 색다른 재미다, 키키. 오늘도 했다, 키키. 푸르나 가로 열고 현수막. 아, 게임 닉네임인가봐. 가로 닫고는 맨날 온다. 가끔, 그니까 아프리카 닉네임들이야. 땡땡땡 땡땡땡 땡땡땡땡 킥킥. 애청자 감사 킥킥. 땡땡땡님과 친해졌다. 시청자님이랑. 아, 기억나. 이 시청자 닉네임 보고 쓰였는데 이 사람이 맨날 그 새벽까지, 새벽은 아니고 밤 늦게까지 맨날 남아서 채팅했는데 이 사람이랑. 난 방송하고 친해졌다 키키. 포상 3천만인가 그렇다. 고생한다 뉴뉴. 그래도 밝은 미래를 위해 키키. 아, 말할 때 더듬거리는 경우가 있다. 역시 책을 많이 읽고
목소리 연습. 그 다음 멘트를 준비해야겠군. 키키키키키. 뭐 너가 진수야 너 10년 동안 책 안 봐. 진수야 목소리 연습은 하는데 네 책 안 봐. 네 이후로 소설책 몇 권만 볼걸? 그래야 여기까지 뭐지? 뭐라 적힌 거지? 멘트를 준비해야겠군. 키키. 그래야 여기 처음 한 실험에도 처리 가능하니까? 이게 뭐라 적힌 거지? 나 글씨 못 읽겠어. 그래야 여기 철을 여기 처음 한 실험에도 처리 가능하니까? 이게 뭐지? 여기 치유한 상험? 상험? 상경? 뭐지? 아무튼 처리 가능하니까 키키. 시청자들이 화염방사기 안 좋다고 한다. 땡땡 키키. 근데 나는 화방이 좋다. 내일 성취도 평가 있다. 내일 성취도 평가 있으니 다 풀고 쉬면서 멘트 정해야지 키키키키. 긴장 될 것 같다 키키. 목소리가 매력적이래. 아, 최대한 목소리 매력적이고 유머러스하게 해야겠다. 이렇게 정했네 이때도. 성취도 평가 다 풀고 난 찍었거든. 찍고 멘트 같은 거 정하면서 목소리 매력적으로 하고 유머러스하게 해야겠대. 재미있을 거다. 나도 키키. 우선 카스도 해봐야겠다. 적혀있다 씨발. 얘들아 그 게임 내 시그니처 게임 적혀있는데 얘들아. 우선 카스도 해봐야겠는데. 이 터널 전용하려고 하는데 뭐라 지는지 모르겠다. 그 다음 게임 길드 얘기 있는데 이거 넘어가겠습니다. 카스 이런 이 당시에 카스는 괜찮았어요 여러분들. 그냥 말 그대로 술래잡기 같은 개념의 게임이야. 이때는 캐시도 없고 했었으니까 그냥 일반 카스 온라인에 있는 그 기본적인 클래식한 총들을 쓰면서 좀비를 잡는 거기 때문에 이때는 괜찮았어. 이때는 잘했지. 그리고 14일 그니까 이때는 방송 얘기보다는 게임 일지야. 게임 일지다 보니까 게임 관련된 게 있고 그 다음 일상적인 것도 있는데 2008년 10월 14일 화요일입니다. 아나 오늘 집에 땡땡이 형이 집에 왔다. 민수 친구들이야. 오니까 반갑게 인사해주는 땡땡이 형 가로 열고 나도 반가웠어 가로 닫고 그리고 거구의 땡땡이 형 가로 열고 아직은 어색 가로 닫고 난 머리 손질했다. 나 형들 오니까 머리 손질했대. 갑자기 와서 머리 손질했다. 다행히 방송은 안 하고 있었다. 이터널시티 보더니 자기도 했었다고 한다. 땡땡이 형 하고 있는데 민수가 와서는 내가 여러분들 내가 이거 하기 전에 그러니까 방송하기 전에 내가 혼자 영상 그러니까 게임 블로그식으로 그 약간 영감 받아서 게임 리뷰하는 식으로 했어. 영상을 찍었거든. 하고 있는데 민수가 갑자기 와서는 게임 리뷰 1분짜리 한 거 틀었다. 혼자 원맨쇼 한 걸 틀었는데 트니까 박장대소했다. 나도 웃겨서 웃었다. 민수가 와서 막 틀었대. 그래갖고 그 네 명이서 깔깔깔 웃고 멘트가 출혈이야 뭐야 씨발. 나도 웃겼다 키키. 출혈이야래. 출혈이야.
출혈이야 뭐야. 근데 갑자기 이터널시티가 질린다. 근데 갑자기 이터널시티가 질린다. 풀포상도 만들고 재밌어졌는데 왜 질렸을까? 그리고 심심해서 불법 다운로드 이 땡땡땡에서 데빌 메이크라이 3를 갈았다. 진수야! 진수야! 진수야 빅파일에서 왜 정품 에디션을 다 받았어? 진수야! 진수야 이 파일놀이 에디션 그 진수야 자랑스럽게 적으면 어떡해. 아우 근데 그거야 이때가 민수가 컴퓨터 막 깔면은 껐다 키면은 컴퓨터 초기화였나? 그래갖고 맨날 계속 막 그랬었던 것 같아. 공소시효 지났다고 불렀대. 하긴 10년이 지났구만. 불법 다운은 지금 말한 건 이 당시에는 개념이 없었나봐. 아무튼 깔아갖고 하면서 했었다. 근데 난 뭐지? 이게 뭐라 쓰는 거야? 글씨 진짜 못 쓴다. 이러니까 옛날에 국어 선생님이 내 책 찢었지. 국어책. 나랑 지금 장난하냐고 내 수업에 불만이냐 하면서 찢었어. 울면서 나 울고 있는데 막 찢었어. 내가 원래 글씨가 이랬는데. 지금 너 내 수업에 불만 있어! 하면 막 더 찢는 거야 내 교과서를. 나 어이가 없어서 울어갖고 막 놀라서 울고 있는데 막 책 던지고 쓰레기통에. 내 글씨가 그냥 이상한 건데. 아무튼 뭐 그러네요. 예. 방송 얘기는 어딨어. 이 새끼 결국 이터시티 접었네. 이 다음이 5일 뒤에 쓴 거야. 5일 뒤에 쓴 거. 2008년 10월 19일 일요일 오후 7시 12분 57초. 키키 5일 만에 쓰네. 키키 보름 만인가? 아니 뭐야 오늘은 오랜만에 쓰는 것 같다. 귀찮은 것도 있고 어휴 이걸 떨쳐내야 하는데 키키 땡땡이 형들과 결국 친해졌다. 키키 이터널시티 접었다. 키키 미안해. 키키 잠시 떠나는 거야. 키키 유후 키키 씨발. 내 어릴 때 말버릇이 유후여서 유후 채팅 쓸 때나 뭐 쓸 때 유후 맨날 썼어. 유후 키윽키윽이야. 키키윽키윽 유후 키키 데빌메이크라이 4 안되는 줄 알았는데 돼버렸다. 안아 근데 문제는 컴퓨터 껐다 키면 초기화 된다는게 점점점. 근데 세이브 파일 찾았다. 으캉캉캉캉. 으캉캉캉. 야 으캉캉캉 아니야 얘들아? 옛날에 이거 동방신기 누가 웃는 소리가 으캉캉캉이라갖고 한때 초등학교 중학생 때 막 여자애들이 진짜 많이 있었어. 진짜 옛날에 막 진짜 많이 있었다고 이렇게 으캉캉캉. 나는 몰랐는데 내 아는 여자애가 써갖고 뭐지 따라 썼었어 나도. 으캉캉캉캉캉. 뭐야 데빌 메이 크라이 4 오프닝 더빙했다. 아직도 기억나. 나 이거 기억나. 데빌 메이 크라이 4 더빙한 거. 이 당시에 여러분들 저는 더빙에 굉장히 관심 있었거든. 더빙 진짜 관심 있어갖고 그러니까 더빙이 약간 개그 더빙이었어. 개그 더빙. 그 당시에 아프리카가 더빙으로 유명할 때였어 거의. 뭐 백설량님, 뭐 마멘님, 뭐 고기님, 뭐 더빙으로 유명하신 분들이 이때 붐해서서 나도 이때 혹했었지. 와 나도 재밌겠다 하면서 나도 그래서 그랬지. 예. 처음 치고 잘한 것 같지만 캐릭터마다 목소리가 겹치는 부분이 있어서 아쉽다. 와우. 야 이 자식 와우. 대박 이 자식.
벌써부터 약간 프로이서 프로 이 조법 녀석. 아, 처음 잘한 것 같지만 캐릭터마다 목소리 겹치는 부분이 이제 아쉽다. 땡땡땡한테 보여줬다니 약점으로 삼는다. 이십새끼는 존나 찌질해. 막장이야. 나 너무 신났나봐. 나 이때 반 친구에게 막 알렸나봐. 이 새끼 너무 찌질해. 막장이야 적혀있어. 니가 해봐라고. 아무튼 예. 이제 온라인 게임 구롱쟁피 한다. 어 다른 얘기하고 하고 있네. 어 지금 형에게 더빙 보여줘야지 키키게비스한테. 아 존나 웃기네. 키키 지금 형에게 더빙 보여줘야지. 아 키키키 아낙 어 학교에서라도 뛰자 막 걷자 야채 많이 먹고 키키. 어 뭐지? 뭐..뭘..뭘 살 빼라 뉴뉴. 그리고 마지막에 더빙 만세 고고융. 아 이 자식. 아 내 일기 마지막이 늘 이런 거였어. 화이팅 하자 이런 거. 어 늘은 아닌데 이 당시에 약간 끼가 있었네 이런 냄새가. 더빙 만세 고고용은 뭐야? 아 약간 되게 흑역사인데? 아 잊지 말까? 아 아씨. 자 그러면서 제 생일도 지나갑니다. 아 생일에 관한 이야기는 없네요. 늘 그렇듯이 뭐. 예. 그러면서 26일이 됩니다. 여기에 약간 글씨가 잘 써져 있어. 그리고 뭔가 흥분돼 있어. 2008년 10월 26일 일요일 오후 8시 37분 35초. 와우! 6일만에 쓰네 키키. 짜식 키키. 오늘 대박난 날이다. 사건은 어제 동민이가 베스트 BG 신청해 보라고 했다. 그 다음 땡땡땡땡이라는 곳을 소개해줬다. 그래서 클럽방송에서 클럽방송 이 당시에 아프리카TV는 클럽방송이 되게 대부분 강세였어. 혼자서 유명한 경우는 진짜 드물었고 대부분 클럽방송으로 했어. 이 당시 개념이 어떻게 됐냐면은 아이디 하나로 여러 명이 방송하는 거야. 아이디 하나로 아이디 하나로 여러 명이 방송하는 거야. 지금 뭐 한 명이 클럽 만들면 안에 들어가서 방송하는 게 클럽 방송 됐는데 그 당시에는 아이디 공유야. 그래서 해서 그렇게 했었지. 동민이가 그 악어 말고 내 중학교 친구야. 예. 걔가 좀 많이 도와줬어 조금. 아무튼 클럽 방송이란 것을 소개해줬다. 그래서 신청했다. 그러니 6시로 합의 봤다. 오늘 가로 열고. 드디어 오늘 키키 즐거운 마음으로 풀드 풀풀 모았다? 6시에 그니까 이 당시에 뭐였냐면은 그 심사를 봤어. 심사. 그니까 여기 클럽마다 달랐는데 우리 내가 봤던 클럽은 심사를 해. 자 방송 키세요. 그래갖고 클럽원을 샥 들어와. 그러면서 평가를 해. 30분이면 30분 1시간이면 1시간 보고 점수를 먹여. 멘트 몇 점, 어쩌고 몇 점, 방송 어쩜, 환경 몇 점 이런 거 면접식으로. 테스트 봤어 테스트. 존나 무섭게 부담되게. 근데 이 당시에는 당당했어. 난 내가 재밌는 줄 알았거든. 네. 아무튼 쭉 하면서 게임 얘기하네요. 풀포 모았다고. 풀포사 게임 얘기네. 방송보다는 게임 얘기가 많네 아직은. 네. 그냥 데빌메이크라이 방송 어쩌고 하면서 치트 썼다. 트레이너 썼다. 체력 무한 썼대. 열심히 하자 적혀있네. 잘 좀 해. 아. 그리고 클럽 얘기 나온다. 10월 27일
2008년 10월 27일 아 킥킥 오늘 12시에 쓰네 킥킥 방금 땡땡땡땡 국장과 네이트원 친추했다 킥킥 핸드폰 번호도 거래 아 교환했다 16세 방송 질이라니 16세 방송 질이라니 점점점점 잘하고 있네 킥킥 나 스스로 잘하고 있다 약간 이런거네 아 이때 우와쿠팁이 아니에요 잘하고 있네 이제 진짜 멘트 연습해야겠다 오늘 진짜 키키 이터널 방송 잘 안됐다 뉴뉴 이때도 약간 그런게 있네 방송에 관련돼서 그런게 있네 이터널 방송 잘 안됐다 뉴뉴 어설트는 자꾸 죽고 사냥할 곳도 없고 질린다 뉴뉴 보여줄 것이 없다 아이씨 그래서 게임 하나 발견하려고 한다 우선 카스 온라인 이걸로 우선 도전 아 너를 만나버렸다 이걸로 우선 도전 키키 방제는 땡땡땡땡 세계 랭킹에 버금가는 좀비 사냥꾼 너무 크다. 방제도 땡땡땡땡. 그러니까 클럽 이름 세계 랭킹에 버금가는 좀비 사냥꾼 느낌표 하나 킥킥. 이렇게 하고 처음 목소리는 진짜 실제처럼. 휴, 여긴 어디지? 여긴 뭘 하는 거지? 아니 저건 좀비잖아. 이런 설정으로 해야지. 하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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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상도는 대충 됐으니까 내일 내일 뭐지? 키키 후 가는 거야 키키. 내일 아이디 비번 알려줄 것 같다 키키. 아 그리고 클럽에 내 전용 게시판 생길 거라니 키키. 설렘 반 두려운 반이다 키키. 그 나 방송 도와준 동민이 같다? 목소리 연습과 멘트 연습, 말 더듬지 않기 연습부터 해야 한다. 게임이 중복되면, 아 같은 클럽원들끼리 게임 중복되면은 데빌 메이 크라이 4 해야지. 안 되면 게임 틀 수밖에 없어. 목소리 연구 고고하자. 아 데빌 메이 크라이 하고 싶은데. 아 이때 비밀번호가 뭐냐면은 그 클럽 방송은 비밀번호야. 그러니까 합격하고 바로 안 알려줬어. 조금 뒤에 알려줘서. 그래서 그 아이디랑 비번이 이 클럽 방송 그 비밀번호였나봐. 그러네. 그 당시에 아이디 하나로 방송을 했었어. 그래서 랭킹이 높고 방송 시간이 갑자기 슝슝 늘어난 거 그 아이디가. 그런 거였지. 드디어 30일입니다. 3일이 지났어요. 2008년 10월 30일 새벽 1시 7분. 아 키키 만세. 드디어 비번 받았다 키키.
드디어 비밀번호 알았다. 키키키키. 아. 어? 어? 뭐지? 이제 나와서 걔들 뭐지? 계정 틀 수 있다. 아, 이거 아니야, 얘들아. 계정 바꿔버린다는 약간 아닌데 뭐지? 뭐라 적힌 거지 이게? 아니야 여러분들, 아니에요. 아니에요. 예, 그런 거 아닙니다. 예, 아니에요. 예. 이제 나와서 개들 털 할 수 있구나. 만세. 목소리를 가다듬고 킥킥 고고융. 아하하 씨발 여기 비번 적었어. 혹시 까먹을까봐 여따 쓴다. 아이디 땡땡땡땡땡땡 비번 땡땡땡땡땡땡땡땡 키키 드디어 얻는구나 키키. 이 순간을 얼마나 기다렸는고 키키. 이제 나의 명성과 인기를 따질 수 있다. 정말 포지 안 들리고. 이제 나의 명성과 인기를 떨칠 수 있다. 하... 그리고 내가 또 신났나봐. 반 친구 한 명에게 또 알려줬대. 땡땡한테 보라고 했더니 이 병신은 아는 채 하지도 안 하고 목소리 왜 그렇게 함? 병신, 지랄하는 병신 하면서 막 갓난 새끼라고 싸가지가 없다. 병신 같은 새끼 존나 싫어. 땡땡한 땡땡땡 존나 땡땡땡 깝땡땡땡땡 니가 해보는가 땡땡땡땡 병땡땡땡땡. 아무튼 아무튼 좋았어? 내일부터 진짜다. 내일부터 축풍이다. 내일 시간표 편하다. 수학 빼고 땡땡. 수박 빼고 씨발 찍찍. 아, 아 여기 적혀있네 학교. 아 댄스 안무 연습 아나 미친. 꼭 지랄들이 지각해요. 아 나 좋았어. 하지만 명 나의 명성이 있으니까. 시청자들도 조금 오겠군. 만세. 대신 카스하고 나중엔 데빌메이크라이포 해야지. 우선 해상도랑 랭 안 걸리게 하는 법을 연구해야겠다. 으앙 떨린다. 내일 그 새끼 만나면 때려야지. 병신. 아 오해예요. 상당히 오해예요. 저 세상 일기래. 상당히 오해입니다, 여러분들. 예. 오해입니다. 예. 자, 2008년 10월 31일 금요일 12시간. 아, 12시. 와, 이때 적혀 있다. 클럽 방송 처음 했을 때. 키키. 오늘 기분 되게 좋다, 키키. 오늘 첫 방송인데 너무 잘 된 것 같아서 키키. 만세 키키. 만드니 방 만드니까 차근차근 사람들이 오더니 금세 우왕 키키 별풍선도 받고 키키키키. 애청자도 늘었다. 이게 별풍선이 여러분들 그 당시에 베스트 BJ만 얻을 수 있어요. 베스트 BJ. 베스트 BJ만 얻을 수 있고 이게 별풍선을 받아도 그 클럽 장만 가져갔어. 그런 거를 어쩔 수 없었어. 왜냐면은 그 소속이니까. 그 소속이고 내가 하루 그날 몇 개 받았고 이런 거를 다 뭐 그러니까 솔직히 별풍선 받는 게 말이 안 됐어 이 당시에. 지금은 별풍선 하나 받는 게 쉬운데 이 당시에는 별풍선이 받는 게 어려웠어. 그만큼 많이 안 유명했고 아프리카 TV가. 그다음 이런 곳에 결제하는 사람은 더더욱 없었지. 근데 이때 별풍선 받았다가 좋아하네. 나 근데 얘들아 이때 나한테 별풍선 쏜 사람 아이디 기억나. 그 다음 이 사람 내 방에서 가끔 보여. 진짜
진짜 인사하고 싶은데 그 사람은 내 처음을 알아. 나도 그 사람 알고 그 사람이 난 그 사람도 알고 그 사람 나를 알아. 아이도 기억해. 그 사람도 내 방송 자주 와. 도네이션도 가끔 샀던 것 같아. 근데 난 그 사람 막 이야기 하면서 하고 싶은데 내 힘도 되니까 안 했어. 아니야 아니야. 난 아직도 기억하거든. 그 사람 아 진짜 감사하지. 진짜. 아무튼 별봉선다 받고 애천원 늘었다. 우선은 클럽 BJ들 이야기 있다. 땡땡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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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응원한다. 카스 방송 BJ들은 키키. 하지만 땡땡님은 별로 못 웃기고 땡땡땡님은 땡땡일 땡땡일날 접으시고 휴 내가 짱이네 그럼. 잠깐만요. 잠깐만요. 나를 응원해준 사람을 비하하고 무시했나요, 지금? 지금 서열 정리한 거예요? 날 응원한다 했는데. 성공한 사람들 마인드는 다르네. 죄송합니다 이분들. 제가 좋아하는 분들이었는데 죄송합니다. 에? 아무튼 내가 짱이네 그런 키키. 후 데뷔벨 크라이포 방송하 방송 됐나 해봤다. 아 데뷔벨 크라이포 방송 됐나 해봤다. 사촌동생이한테 뭐지? 사촌동생한테 와보기 했더니 렉이 쩔었던 거 있나? 아닌데? 사촌동생이 되게 어릴 텐데. 내가 봐도 렉이 쩔었다. 아 다른 사람이구나? 애청자한테 한번 와서 봐달라고 했는데 렉이 쩔었다고 한다. 나도 렉이 내가 봐도 렉이 쩔었다. 아 접어야 하나. 아 우선 땡땡땡까지는 성공했는데 내일도 잘해요! 잘해보자, 키키키키. 뭐지? 엄청난... 아, 엄청난 센스를 키워야 하는데. 하... 멘트 준비해야 돼. 우선 나를 잘 모르는 분들이 있으니까 내가 이런 사람이란 걸 알려야 하고 인트로듀스 마이셀프! 와, 이 자식 봐봐. 푸르식 봐봐 얘들아. 와 엉뚱한 센스를 길러야 하는데 나를 잘 모르는 분들이 있으니까 내가 어떤 사람인지 보여주려고 땡땡땡. 이거 이 클럽에 이 클럽에 내가 누구인지 보여주겠다 이거네. 클럽원들이 많았거든 이때. 그래서 땡땡TV에 데뷔메이 크라이 어쩌고저쩌고 뭐 플레이한 사람 나와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나 저 더빙을 했다. 댓글을 안 남기면 그게 더 이상한 거네. 키키키키. 근데 사람들 야 잠깐만 잠깐만 진수야 왜 이렇게 욕을 써놔서 사람들 왜 이렇게 사람들 비하하고 있어. 여기 사람들 왜 이렇게 더빙 못하는 것 같지? 진수야! 너도 극혐이야! 정확히 이렇게 적혀있어. 근데 사람들 더빙 못하는 것 같다, 키키. 다시 봐도 더빙이 그럭저럭 점점점. 지문미한 더빙, 키키.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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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켜지지 못해 미안해. 지본미. 와. 지본미한 더빙. 키키. 근데 전 목소리랑 지금이랑 목소리가 다른 것 같다. 왜 그러지? 방송을 즐기자 키키.
초심을 잃지 말고 키키. 방송이 이렇게 재밌을 줄이야. 제발 친구는 아는 채 노노고고. 아 친구가 자꾸 와갖고 막 아는 채 했나봐. 그래갖고 씨발 아는 채 하지 말라고 했어. 야 그리고 여기서 이틀 뒤인 11월 2일이야 11월 2일 일요일. 키키 나도 쬐까 유명해졌다 키키. 아니 이 새끼 이틀 만에 유명해졌다고? 똥 싸고 있네. 아 나도 쬐까 유명해졌다 키키. 클럽 TV 뭐 누누도 잘 알고 특히 귀지랑은 매우 친해졌다. 귀지라고 목소리 특이한 애가 있었어요. 귀지랑은 매우 친해졌다. 귀지는 목소리가 매우 특이하다 키키. 나도 부러움을 한 몸에 받지만 야 나 미쳤네 이 새끼. 야 자존심 야 자신감 뭐야? 야 이 자신감 뭐야? 야 이 자존심과 자신감 너 때문에 올라가는 자존감. 와 자신감 월클이네. 아 나는 말했잖아 나는 자신감이 늘 넘쳐. 나는 난 저 읽으면서 그 당시 기분이 아 느껴져. 그렇지. 아 아무튼 나도 부러움을 한눈에 봤지만 키키. 네이버 폰에서 귀지랑 친해졌다. 네이버 폰으로 테스트 할 거 보면서 그 사람 평점 매기고 있는데 땡땡님이 어쨌다. 그러니까 그 간부에서 간부. 방송을 안 하고 그냥 테스트 하는 사람들 들고 왔고 점수 매기는 사람도 있어. 가려울고 처음 봤다 가려졌고. 근데 아주 욕 졸라 하신다. 매우 대놓고 욕한다. 어떤 애 닉네임이 불린가 있는데 분리 털렸다 뉴뉴. 그다음 어떤 사람이 테스트 봤는데 여자라고 적었는데 남자라고 구락 같다. 뭐 GTA 학교판 분리로 태포셨는데 잘하셨다. 한두 번 해본 실력이 아니다. 거의 합격인 것 같았는데 목소리랑 말투가 감점이다. 목소리는 작고 말투는 욕밖에 안 한다. 병신 뒤져라 뒤져. 아 진짜 못 들어주겠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정말 나도 평가로 같이 갔나봐 얘들아. 나도 평가로 같이 갔나봐.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땡땡형이 그 같이 봤던 형이 저 병신 말투가 왜 저래? 대놓고 적었다. 와 미쳤는데 어떻게 대놓고 이러지? 나는 좀 다르다 그지? 나는 이 뒤에 일기장 있었고 10년 동안 묻어갖고 이 사람은 대놓고 막 대박인데? 하긴 얘가 좀 쓰레기였어 얘가. 이 사람이 좀 쓰레기였어. 방송도 짓도 좆도 안 하면서 약간 간부라는 이런 거에 약간 권력의 힘을 좀 그러기 좀 있었지. 예. 난 10년 뒤에 이렇게 터뜨렸지만 아무튼 예. 욕 자제시키라 해도 욕하고 그래서 탈락시켰다. 야 잠깐만. 아 잠깐만요. 아 이거 진짜 못 읽겠다. 아무튼 예 이게 너무 이거는 지금의 나도 좀 보기에는 좀 그런데 아니야 이거는 말하면은
아무리 10주년이라 저는 최대한 털고 싶은데 이거는 앞으로 남을 먼지 같다. 아, 안돼 안돼. 아 미쳤네. 카테고리가 뭐냐고? 욕이야 욕. 저주 플러스 욕. 모욕. 비하. 비난. 맹목적인 비난. 이런 것들이야. 아무튼 오늘 히트맨 포했다. 아니 뭔 게임이 이렇게 어려워? 슈발. 영어에다가 알아들 수 없다. 히트맨 4 방송하니까 사람들이 공략 도와주셨다. 감사해요. 어? 뭐 진수야. 그게 사람이 얼마 없으니까 가능한 거야. 진수야. 그게 사람이 얼마 없으니까 가능한 거야. 어? 지금 하면은 좆대. 수백 수천 명이 다 다른 얘기 한다고. 지금 하면 좋대. 어. 그 당시 한 명이 주구장창 하면서 도와줬지. 아무튼 감사해요. 히트맨 재밌다. 변장해서 뭐냐? 그리고 더빙 마스터 해야겠는데 이건 잘해보자 느낌표 세 개. 아 정말. 아 정말 저런 녀석 쓰레기네요. 다시 한번 느낍니다. 쓰레기네요. 자 그다음 11월 8월입니다 으앙키킥 빼빼로 데이가 가까워졌어요. 나영이랑 혜지가 달랐는데 억합니까 뉴뉴. 와우 기억이 나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얘들아 봤지? 어? 16살 때야. 16살 때. 어? 근데 웃긴 게 뭔지 알아? 둘 다 다른 학교였어. 둘 다 다른 학교였어. 어. 초등학교 그러니까 나영이란 얘가 초등학교 때 초등학교 이제 초등학교 때 같은 반이었거든. 근데 이제 중학교가 찢어진 거야, 둘이. 그러니까 완전 친한 건 아니고. 근데 그때 네이트온으로 막 버디버디 네이트온으로 막 친해졌는데 아 버디버디다 버디버디로 막 친해졌는데 내가 걔 버디버디 홈에서 막 아 네이트온이구나 네이트온 갖고 이제 막 막 장난쳐 댓글로. 그러면은 어떤 얘가 와 캐 하면서 너무 막 이러면서 댓글 치는 거야. 아 진짜야. 해지라는 얘가 막 막 이렇게 써주는 거야. 아 진짜 이렇게 써주는 거야 얘가. 아 진짜야 여러분들. 적혀있잖아 여기에. 아 적혀있잖아 여러분들 여기에. 아 진짜 너무 그래갖고 그 멀록이라니 막 친해졌어. 얼굴을 한 번도 안 봤어. 어 고등학교 몇 가지 얼굴 한 번도 못 보고 그랬지. 아무튼 억합니까 참 킥킥. 이번엔 더빙을 했다. 막장 저질 더빙. 나 땡땡이 귀지 이렇게 세 명이서 했다. 정렬맨을 더빙했다. 더빙하니까 더빙 실력이 저질이란 걸 알았고 귀지랑 땡땡이랑 친해졌다. 가르고 내 사람들 킥킥 가르다고 뭐지? 그리고 오늘 카스 방송 왔는데 귀지가 와서 산안드레스 멀티 모드 하자 고에서 방송 접고 멀티했다 키키. 아 키키키키 존나 키키키키 존나 재밌다 키키키키키키. 귀지도 재밌어 했다. 하는 도중에 땡땡이가 와서 땡땡도 같이 했다. 우리가 이렇게 친해진 것은 아마 오늘 GTA 아마 오늘 GTA5 사기성 낚시방 때문인 것 같다. GTA3 하면서 GTA5라고 방제 속였나봐. 아까 일부러 장난친거지. GTA5 2008년에? 야
GTA는 그로부터 5년 뒤에 나와. 5는 5년 앞섰네. 어 아무튼 낚시방 때문에 어쩌고 했다. 낚시방 있는 사람이 총 258명 왔고 시청자는 70명에서 80명 정도 됐다. 많이 봤네. 70명 80명. 나 귀지 땡땡 셋이서 네이버 폰으로 말하면서 방송했다. 존엔 잼났다 키키키키. 이렇게 해서 친해진 것 같다. 굿 키키. 우리 세 명은 할아버지 목소리를 잘 낸다. 키키키키키. 굿 키키키. 세 명이서 노인 캐릭터하고 GTA 멀티하면 재밌겠다. 키키. 세 명이서 하면 키키키키. 아주 키키키키. 사람들이 폭주하겠는걸? 키키키키. 근데 귀지는 우리 집 근처에 살았다. 존내 가깝네? 키키키키. 뉴뉴. 종목 할 때 만나서 같이 가자고 해야지. 근데 난 가기 싫은데. 뉴뉴뉴뉴. 아직 다 잘 몰라. 아 아싸특. 그리고 못생긴 얼굴 공개하고 싶지 않아. 뉴뉴. 아싸특 찐따특. 방송을 하면 존나 자신감 넘치면서 현실을 얘기하면은 찐따네. 그리고 못생긴 얼굴 공개하고 싶지 않아. 뉴뉴. 그래 살 빼자. 그리고 뭐야 운동 일주일째인데 안 빠진다 씨발. 10년 걸리다 모도가. 와 그랬네요. 그랬어. 와 기억이 나는 것 같아. 이 세 명이서 같이 놀았거든. 다 동갑이어서 잘 놀았던 것 같아. 2008년 11월 9일 으앙 킥킥킥킥. 오늘도 무사히 방송을 마쳤다. 카스올라인은 1시간 33분 정도 방송해서 누적 시청자 200명 조금 넘었다. 조금 안됐다. 좋은 성과다. 나 혼자 방송해서 누적 시청자 200명 조금 안됐다고? 잘했는데? 그게 낚시 방송에서 258명 역시 괜찮았네. 역시 좋은 성과다. 귀지랑 땡땡이 GTA 한 시간만 기다렸다. 와 귀지는 포트리스 레프트 포데드 하는 방송 중이었다. 끝나길 기다렸다. 갑자기 네이트원으로 귀지가 GTA 방송 하자고 했다. 땡땡은 땡땡PD랑 야심찬 프로젝트를 준비 중이었기 때문에 둘이 했다. 시청자들이 점점 왔다. 우리는 막장 플레이를 보여줬고 하는 도중에 넉대가 심심하다면서 왔다. 같이 했다. 오니까 시청자가 40명! 으앙 기분 좋았다. 하던 도중 땡땡이는 나갔고 시청자들은 같이 하자며 IP 알려달라고 했다. IP요. 그러는 도중 아이디가 땡땡땡땡 팬이라는 사람이 들어왔다. 가루 열고 내 팬이었다. 가루 닫고. 뉴뉴 감동. 나의 팬도 있다 하니 누군지 모르겠지만 감사했다. 시청자들이 어느새 70명인가? 시청자들이 모여 70명. 100. 진짜 엄청난 막장을 보여줬고 시청자는 폭소가여. 결국 누적 시청자 누적 시청자가 560명을 넘어섰다. 폭소. 시청자들은 폭소하여. 이 새끼 다 넣었을 때 왜 이래? 다운스턴 왜 이래? 560명을 넘어섰다. 재밌어 하고 있는 도중 민수가 나홀에서 나왔다. 슈발. 재밌게 하고 있는 도중 민수가 나홀에서 나왔다. 찍찍 슈발 킥킥. 진짜 하는 내내 재밌었고 재밌었다. 9시 뭐지? 9시 회의 같은 거에 있는데 못 들어갔다. 근데 한 2분 정도 참여했다.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 누구냐고 하니까
자칭 꽃미남 땡땡땡이라고 하니까 친구 신청이 막 왔다. 이 여기 국장이 내 소개해줬다. 민수가 나와서 껐다. 존나 화난다. 거지 같은 새끼. 역적이다. 역적이다 뭐야. 아. 근데 이렇게 읽어서 그렇지 욕 많아요 여러분들. 귀엽다고 해주시지만은 이렇게 말하는 거 그렇지. 아. 이제 2008년 11월 10일 으앙 엉 키키. 오늘 기분 좋은 날이다 키키. 카스 방송도 잘 됐고 선물도 받고 한수영도 만나다 사촌형. 오늘 카스 방송했다. 점점 사람들이 보러 왔다. 하는 도중에 어떤 아이디 님인가 갑자기 님 MG3 드릴까요? 이게 카스의 전기톱 최초의 카스 온라인 첫 최초의 캐시템 드릴까요 하길래 나는 장난인 줄 알고 네 꼭 주세요 라고 했다. 거짓인 줄 알았는데 문상 사서 나에게 선물해줬다. 난 진짜 줄지 몰랐다 점점점. 그게 8,900원짜린데 정말 고마웠다. 진짜 고마웠다. 진수야. 귀엽다. 어? 진수야. 아주 귀여워. 그래. 최초의 기프트다, 이거는. 어, 최초의 기프트. 별풍선은 다른 사람이 받아가니까 내가 못 받았지만은. 와, 진짜 고마웠다. 또 여러 명이 나한테 성우세요? 님 성우하세요? 라고 하고, 키키키키. 정말 고맙다. 이런 목소리를 가지게 한 부모님 감사합니다. 이런 목소리 가지게 한 부모님 감사합니다래. 또 이런 말투를 배운 마매님께도 감사합니다. 가끔 마매님이냐고 물어본다. 키키. 오늘 누적 시청자가 317명이 넘었다. 굿! 오늘이 최고 전성기 같다. 키키. 굿! 이날을 잊지 않겠다. 어, 진짜 기억 안 나. 진짜 이날 기억 안 나. 어, 잊었어. 잊어서 기억이 안 나. 어, 굿 이날은 잊지 않겠다. 오늘 밤에 가르르고 아까 전에 가르닫고 한수영 와서 같이 밥 먹었다. 한수영 휴가. 간만에 봤다. 작은아빠랑 작은엄마랑 계셨다. 살 빠졌다는 소리 들었다. 근데 갑자기 방송 이야기가 나왔다 키키. 내가 방송한다니까 다들 놀랬다. 작은 아빠는 뭐지? 박앵 커졌다고? 박앵커. 박앵커. 박앵커래 앵커. 어, 박 앵커라고 하고 내신 좋았지만 또 떨렸다. 어느 날 방송 보는 거 아니냐 하고. 그리고 아빠, 아 작은 아빠가 아프리카 TV를 뭐라고 했더라? 브라질 TV인가? 자메이카 TV인가? 자꾸 이랬었는데 작은 아빠가. 아무튼 으헝 욕 줄이라고 뭐지? 어. 방송 보러 오는 거 아니야? 으헝 욕 줄이라고 그리고 브라질 TV라고 자꾸 말한다. 무튼 어, 들어오면 절대 안 돼라고 적혀 있어. 브라질 TV. 자메이카 TV인가 브라질 TV인가 자꾸 하셨어. 아, 이때가 11월 10일이구나. 나이도 기억나는데 여기가. 와, 이게 내가 스스로 말한 게 아니라
엄마인가 형인가 같이 갔는데 거기서 말했어. 민수가 그래갖고 나도 모르게 박민영은 한 거야. 난 말할 생각 전혀 없었거든. 어 그렇지. 그 다음 2008년 11월 11일 20시 24분 화요일 오늘 으앙 오늘은 빼빼로데이. 그래봤자 나에겐 평범한 날이다 키키. 오늘 체육시간에 오래 달리기 시합을 했다. 씨바 존나 힘들어 싫어하는 거 뉴뉴. 그래도 산 5.18 기념공원도 가니까 할 수 있게 됐지 할 수 있겠지란 생각을 했다. 초반에 졸라 달렸다. 그리고 전력 질주했다. 어 그 결과 얘들은 폭소했다. 어 아무튼 방송 얘기 봐볼까. 어. 뭐지? 아니 뭐 어 글씨 왜 이러지? 예. 오늘 카스 방송했다. 여니까 사람이 하나 둘 셋씩 온다. 근데 오늘은 그리 많이 오지는 않았다. 어? 아 누저 시청자? 이 당시에 동시 시청자 못 보고 누적만 봤나봐. 어 오늘 그리 많이 오지는 않았다. 가로 열고 297명. 뭐지? 어 297명? 근데 정말 좋은 반응을 보였다. 3-4명이 다 대폭수했다. 야 나 뭐 잘못 적은 거냐? 야 3-4명이 대폭수했대. 잘못 적었나? 어 3-4명이 폭수했대. 대해 나 때문에 많이 웃어줬다. 난 좀 짱인 듯. 오늘도 성운이하는 소리와 멀더 목소리 닮았다는 소리를 들었다. 나 진짜 짱인 듯. 근데 어떤 님이 긴말로 님 게임 캐릭터 사줄까요? 라고 긴말했다.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덜덜 니바 정말 감사합니다. 아 디귿디귿 적혀있어. 디귿디귿 니버 언제인지 모르지만 감사합니다. 멀더 몰라? 엑스파이 멀더 옛날에 목소리 잘냈는데. 스컬리 안된다. 옛날 잘냈는데 그 느낌이 있어. 이규하씨인가 그 목소리 특이 있는데 스컬 안된다. 옛날에 잘냈는데. 2008년 11월 13일 옛날에 잘 됐었는데 어 이젠 안돼. 목이 많이 늙었다. 아 뉴뉴 베토벤 바이러스 끝났다. 아 우울증 고고 뉴뉴 에휴. 아 뭐 됐고 방송해야지. 방송 이야기로 넘어가자. 오늘은 아니 멍청한 아프리카 TV가 패치했다. 역시 병신같은 패치. 클럽 형식이 됐다. 이제부터 개인 방송국으로 방송하는 거다. 병신 안아. 진수야 좋은 거야. 좋은 거야 진수야. 여태 클럽 그거 있는데 아이디 하나라는 거였는데 이제는 클럽 방송국이 된 거야. 우리가 알고 있는 거. 근데 난 싫었던 게 그 당시 애청자가 있기 때문에 내 개인으로 넘어오지 않을 거 생각했어. 아무튼 진짜 거지같은 패치. 사람도 거의 안오고 이게 뭐냐. 다시 돌려놔라고 아나. 아 뭐야 내가 50명 이상 안 넘기는 사람이 안 넘어가는 이유를 알았다. 나 50명 이상 봤네 이때. 안 넘는지 알았다. 바로 방 인원을 50명으로 해놔서이다. 뉴뉴. 바로 본방 풀 인원을 50명으로 해놨기 때문에 아 그랬던 거군. 시부랄. 아 근데 다시 돌려놔라 제발. 아 이런 오늘 방송은 진짜 재미없게 방송했다. 아
주댄. 아, 이 씨발 나이를 처묻지 않나. 더러운 뭐지? 더러운 아 더러운 머독이라 하지 않나. 그러니까 당시에 다른 닉네임이지만은 아 진짜 그래도 나날이 발전하고 있다. 시청자가 누더 시청자가 1000명이 넘었다. 우왕 굿 야호 후. 그래도 그래 내일이 있으니까 씨발 뭐야 얘. 그래 내일이 있으니까 화이팅. 야 뭐야 얘. 얘 왜 이래. 소년물이야? 열혈 소년물이야? 나 이때 10덕은 아니었는데? 어 아이씨 어 이건 읽을 게 없다. 이거는 넘어가고 아 이때부터 내가 클럽에 불만 갖고 있어. 이때부터 이때부터 제가 제 이 클럽에 불만 갖고 있습니다. 2008년 11월 17일 월요일. 흠 요즘 사람들 방송 잘 안 하는 것 같다. 가려고 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 등등 너무 안 한다. 신이 BJ 땡땡땡은 너무 나댄다. 롱맨 방송할 때 10명도 넘은 적 없는 녀석.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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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 방송 개 방송국에 공지로 제발 잠수하지 마셈 느낌표 다섯 개. 뭘 잠수해? 사람이 없는 거지? 마이크도 안 쓰는 녀석.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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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튼 오늘 집에 4시 5분에 와서 스타쉽 투르포스 트레이너 되나 했다. 되긴 하는데 창모드가 안 된다. 연병. 그래도 우선 미션은 깨려고 했다. 샷건 굿. 벌레들 똥구멍에 이상한 비쌌는데 비싸서 죽여야 됐는데 졸라 크고 존나 세고 존나 힘들었다. 이 미션은 1시간 20분쯤 했다. 마지막에 졸라 큰 31미터라고 한다. 플라즈마 버그랑 싸웠다. 겨우 죽였다. 뉴뉴 저장하고 방송했다. 키키 특집 1시간 방송 하고 있는데 많은 사람이 왔다. 뭐지? 최고 시청자가 44명? 키키 이번에 시청자가 좋아하는 맵팩 맵했다. 맵했었던 줄 알았네. 맵했다. 가리올고 이탈리아 밀리샤 카스 얘기네. 어떤 님은 너무 재밌다고 그리고 목소리 좋다는 분도 있고 꼭 이런 사람이 있다. 뭐지? 무슨 목소리 내봐요? 우째? 어린? 원래 목소리 내봐요. 가로 열고 원래 목소리 난다. 갈매기 표시 씨발. 원래 목소리 난다. 갈매기 표시. 별풍 12개 받았다. 요즘 나만 방송 하는 것 같다. 방종하려니까 더 해달라고 하는 분들이 많았다. 특집인데 더 짧게 해버렸다. 이 당시 내가 별풍선이 정말 놀랐던 게 뭐냐면은 별풍선 하나에 5천원인 줄 알았어 내가. 진짜 별풍선 하나에 5천원인 줄 알고 내가 엄청 놀랬거든. 받을 때 5개 받았어 한 번에. 그럼 얼마 25,000원이잖아 우와 했었는데 알고 보니 내가 별풍선 구매하려고 들어갔을 때 50개 묶음이 5천원이잖아 여러분. 난 그게 하나인 줄 알았어. 그래서 착각했던 거야.
댓글에 썼었지. 아, 바보였어. 아, 그리고 10일 동안 얘기 안 씁니다. 10일만 했어요. 2008년 11월 27일 안 쓴 지 12일이나 됐다. 챗. 10일 동안 여러 가지 변화가 있다. 우선 스타쉽 트리퍼스는 접었다. 미션이 병신이었어. 바이오 하자드 포를 깔았는데 미션이 너무 어렵고 너무 어렵다. 무튼 씨발 힘들다 키키. 카스는 지루하고 해서 고양이 마리오를 했다. 하다보니 오! 이거 방송 되겠는데 생각에 방송을 열었다. 처음에 한 명이 왔는데 뭐지? 처음에 한 명이 왔는데 이건 화면이 안 켜졌던 것이다. 아 미친, 나 화면 켜진 줄 모르고 계속 방송, 안 켜진 줄 모르고 방송했나봐. 안 켜졌던 거다. 지몬비 하면서 켜서 했는데 사람들이 우수수 우르르르 최대 46명 왔다. 아무튼 대박이었다. 채팅창이 킥킥킥의 연발이었다. 굿킥킥. 근데 어떤 녀석이 다른 사람하고 비교를 했다. 삐삐삐 따따따따따따따따따 미친 땡땡땡땡 제가 누구야 따따따때 아니라고 하니까 따따따때기야 따따따따따따따 따따따때 라고 나갔다. 아 진짜 짜증났다. 유명한 사람이 하면 원조고 유명하지 않은 사람이 하면 가짜냐? 땡땡땡땡 존나 땡땡땡땡. 뭐지? 아무튼 땡땡형 블랙시켰다. 아 무튼 땡땡형이 내 방송 메이저였나봐. 방송 보면서 그 BJ하는 분인데 내 방송 자주 왔었어. 블랙시키고 무튼 끝냈다. 이런 요즘 카스 할만 안난다. 고정게임이나 해야지. 흠 웃긴 게임 없나? 참 웹툰 더빙 어쩌고 얘기하는데 이거 넘어가자. 뭐랄까 11월달은 자신감이 넘치는 해였어요. 그 다음 이제 일기 존나 기네. 12월 8일이야 다음 일기가. 9시 수요일. 아 일기 자주 쓰자. 으앙 오늘 방송 할 맛이 안 난다. 이런 전에 진짜 재밌게 방송했는데 요즘은 사람들은 몇 명 안 오고 가로 열고 오늘 최대 30명 가로 닫고. 아 진짜 어? 그 있다 닉네임 적혀있어. 내 첫 번째로 별풍선사라 닉네임 적혀있어. 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님은 여태 안 보이다가 왔다. 요즘 레포트 4 데드하느라 바빴다고 한다. 이런 뭐 됐고. 아 팬분들이 안 보인다. 땡땡땡땡님 땡땡땡땡 뉴뉴 요즘 너무 슬럼프 같다. 방송을 해도 질리는 것 같고 싱글플레이 하니까 사람도 몇 없고. 그래 다짐했어. 카스 방송계 1인자가 되겠어. 갑자기 카스 질리자 하면서 1인자 된다고? 갑자기? 아 이게 뭐야? 왜 갑자기 왜 저래 얘? 1인자가 되겠어. 카스 소스는 스팀이라 병신 대꼴에 유료라서 이 자식 시드키가 없다. 카스 소스는 경쟁자가 많다. 땡땡 아 여러 이제 비즈니스 보인다. 경쟁자가 많다. 경금님하고 남자는 힘님이 계신다. 나도 카스토스 해보고 싶다. 그리고 같은 말만 하지 말고 멘트를 한번 짜보자. 이제 지지 않아? 참 닉네임 변경했다. 오! 아, 나 이때 그거네.
아, 나 이때 닉네임 한번 변경했었어. 아, 맞아. 모하드에서 로돈으로 변경했어. 로돈. 모하드에서 로돈으로 변경했어. 왜 그랬냐면은 그 당시에 메갈로돈 있잖아. 메갈로돈. 메갈로돈 그거에 너무 빠져든 거야. 너무 멋있는 거야. 상어가 무섭고. 그래서 그 메갈이란 단어는 솔직히, 아니 그 사이트 말고 여러분들, 그 단어는 별로였어. 그 뭔가 받침이 길게 들어가서. 그래서 그러면은 갈로? 아니야 로돈? 로돈? 괜찮은데 로돈? 해갖고 로돈으로 하자 해서 로돈에 쳤어. 그때 데카론 온라인에서 카론이랑 로돈 둘 중에 하나를 고민했어. 둘 중에 하나, 카론을 할까 로돈을 할까 하면서. 키키 모하드가 더 좋지만 아, 내가 바꾸려고 했던 이유가 있었어. 내가 온라인 게임 할 때 나이 속이면서 했거든. 근데 그런 흔적들이 다 남아있을까봐. 다 남아있을까봐 닉네임 변경한 거였어. 옛날에 그랬거든. 같은 닉네임으로 카페 활동했었거든. 지금 그 카페가 폐쇄돼갖고 이제 볼 수는 없는데. 과거 세탁 맞아. 아무튼 그것 때문에 바꿨다. 아무튼 새 출발 고고싱! 아무튼 새 출발 고고싱이네. 아, 귀여워. 그 다음 이제 덧 일주일 지납니다. 흠, 으앙. 어제 오늘 방송 제보 잘 됐다. 어제 별 42개 받았다. 오늘은 37개 받았고, 별은 대략 420개 정도 받았다. 아, 누적으로, 누적으로. 누적 시청자는 4,000명 찍고, 애청자는 200명 넘었다. 별이 추천이야, 추천. 별이 별풍선이 아니에요. 네, 모를까봐 말씀드릴게요. 별이, 그 당시에 별은 추천이었어. 근데 이제 각종 커뮤니티에 별 좀 주세요. 그러니까 추천 달라고 한 건데, 별풍선 달라고 이렇게 악의적으로 퍼진 거야. 그래서 아프리카에서 바뀐 거야. 에이씨 개새끼들 하면서 이름 추천으로 바뀐 거야. 추천이야, 추천. 그리고 그 당시에 더 좋았던 게 뭐냐면은, 지금은 방송마다 추천 한 번씩 할 수 있는데, 그 당시는 계정 하나당 하나밖에 안 돼서, 한 명한테밖에 안 돼서 하루에. 하루에 별을 한 명밖에 못 샀어. 그래서 42개 받는 거는 솔직히 대단한 거였어, 이 당시에. 그랬지. 예. 아직 애청자는 200명 넘었다. 승승장구 중이다. 랭킹은 1,500위. 오! 이걸로 1,500위였어? 점점 늘어나고 있다. 오늘은 새로운 팬이 생긴 것 같다. 골스팬은 많이 온다. 닉네임 다 적어놨네. 와, 나 기억나, 미친, 이 사람들. 흑곰 100년. 박예진아씨. 캐수멍이. 리리스리아. 와, 나 기억나, 다! 캐수멍이는 말고, 박예진아씨하고, 흑곰 100년. 리리스리아, 다 기억나. 와. 와, 리리스리아는 보자마자 반갑네. 흑곰 100년. 대박. 얘네 뭐하냐, 요즘. 그 사람들은 이제 모르게 결혼했겠지 뭐. 오늘 40명 넘었다. 한 분은 비로그인을 보고 있는데 너무 재미있어서 로그인했다고 했다. 어떤 분은 드디어 님 방송 오네요. 역시 님은 활력소인. 님 방송 보니까 힘이 나요 라고 해줬는데 너무 좋았다. 와, 이 자식. 이 자식 너 왜 어지간히 기분 좋았나봐. 지금은 당연한 건데 어지간히 기분 좋았나봐. 이런거 적은거 보니까. 와, 나도 베스트 BJ가 되고 싶다고 하니까 하지 말라고 한다. 베스트 BJ가 되면은 변한다고. 아, 무슨 언더그라운드 언더랑 오버야? 야, 언더랑 오버야? 뭐지? 언더랩 하다가 오버 넘어가면 막 사랑 노래만 부른다면서. 그런거야?
변한다고. 그래. 변하는 것 같다. 이턴 시트 할 때 7명이나 와주면은 정말 감사함이 됐었는데 요즘은 20명만 와도 왜 이렇게 적냐면서 성질 부리지. 겸손해지자. 난 카스계의 1인자가 되겠어. 씨발 이 병 아 이 뭐 이 새끼 원피스 봤냐 이때? 여러분 저 원피스 봤냐고요 저 이때. 왜 자꾸 1인자에 자꾸 목숨을 거는 거야 얘는? 얘는 왜 그러지? 상당히죠. 그러면서 그러려면은 우선 요걸 자제해 시키자. 요걸 막 하니까 나의 이미지가 점점점점 진수야? 너 이미지 요즘 대박 쓰레기야.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야. 우선 순수하게 고고싱 하는 거야 킥킥. 그리고 언젠가 베스트 BJ가 될 거야. 가려 열고 힘내자 가려 닫고 카스 좀비버드 만세. 지파 아두군 만세. 아 근데 쓸말이 너무 없다. 할렐루야 점프. 뭐랄까 진짜 나 일기 무조건 한번 쓰면은 일기 끝까지 써야 되는 강박이 있었어. 진짜 오늘 진짜 흑역사 미쳤다 진짜. 어딨지 사진을 그걸로 하자 사진. 사진 내가 어제 보여줬던 거 그걸로 보이자. 이때 몇 살이냐고요? 16살 때요. 아이고 어딨어. 슈벌 완전 아 좀 덜덜인데 진짜? 2008년 12월 7일 아 17일인가 이게 뭐지? 19일인가 17일인가 모르겠어요. 아 7일이네 17일 원래 게임 일지인데 방송 일지로 바뀐 거야. 오늘 해킹 당했다 넷마블 씨발 땡땡이랑 땡땡이 둘 중 하나인데 꼭 찾아낸다 수발. 오늘 레프트 포 데드 멀티했다. 오늘 처음 하는데 멀티했다. 나 땡땡에 누구 너무 재밌었다. 서로 협공하고 넉대도 끼려고 했는데 땡땡이 형이 꼈다. 그리고 특히 위치가 땅바닥에 주저앉아 우는 여자 좀비가 지나치면 공격은 안 하지만 불빛 쏘면은 불빛이나 총소리 들으면은 빛의 속도로 달려온다. 위치의 힘은 어마어마하다. 하지 말라는데 그냥 쏜다. 위치 사냥꾼 박진수 하던 도중에 끝났다. 끝내가 나서 좀 쉬웠는데 나 대신 땡땡이 끼려고 했는데 땡땡이 컴이 꾸져서 안된다. 또 내가 대신해서 들어갔는데 땡땡이 아 역시 진수 있으니까 좀비가 잘 죽어 하면서 칭찬했다. 난짱 난짱 그만 좀 칭찬해라. 내가 리더였냐? 가로 열고 사고도 많이 치고 가로 닫고 무튼 재밌었다. 그리고 카스 방송했다. 오늘은 별로 레포드야 하는데 기운도 없었고 컨디션도 별로 한 25% 정도. 무튼 베스트 BJ 신청에 올리기 위해 영상을 찍었다. 우선 찍었지만은 이탈리아로 해야겠다. 고자샷 고자샷으로 올려야지? 난 꼭 베스트 BJ가 될 거야. 가로 열고 꿈에서 베스트 BJ를 가로 닫고
아, 나 진짜 야망이 심했어, 야망. 야망이 미쳤다. 2008년 12월 9일. 어제 방송 대히트였다. 별 62개, 애청자 22명 늘었다. 하지만 오늘이 더 대박이었다는 사실을 몰랐다. 오늘 오자마자 가로 열고 사교시 가로 닫고 방송을 했다. 가로 열고 카스 가로 닫고. 근데 사람이 너무 안 왔다. 하긴 2시인데 누가 보러 오겠음, 키키. 그래서 레포드를 했다, 싱글. 한판 끝나고 다시 카스를 했다. 사람이 역시 안 왔다. 근데 갑자기 사람들이 막 오기 시작했다. 그래서 이탈리아 틈킬방 얼떨결에 해버렸다. 해버렸다. 근데 의외로 반응이 좋았다. 옥상에서 내가 폭탄을 들자 아파트 사람들 일제히 나에게 총을 겨눴던 게 너무 재밌었다. 사람들이 다 폭소했다. 이 새끼 폭소클럽 좋아해? 왜 이렇게 폭소해라고 해? 폭소했다. 그리고 사람들이 마구마구 왔다. 근데 갑자기 아이디 땡땡땡땡이 뒤에 숫자 버튼 와서는 박진수 목소리 깔지 마라 고 시비 털었다. 나는 바로 강퇴했는데 바로 강퇴했다. 가래 열고 땡땡이나 땡땡이나 땡땡이인 것 같다. 근데 방명록에 네 사는 곳 다 분다라고 썼다. 병신이 이름 학교 다 썼다. 난 삭제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땡땡땡이다. 이 땡땡 새끼가 땡땡 꼭절에 땡땡 내일 따질 것이다. 분명하게 나한테 그럼 나한테 왜 그러는 거야 따져야지. 시벨럼. 무튼 오늘 별 63개 어제보다 4개 더 받았다. 애청자 266명 누적 시청자는 5,000명이고 5,000명이다. 5,040명. 또 꿈에서 베스트 방송되는 꿈 꿨다. 만세. 이때 난 베비보다 배방이라 했어요. 배방. 베스트 방송. 배방이라 했어요. 배방. 나 너무 귀엽네 이때. 야 근데 언제 다 읽어? 이거 하나하나 다 읽으면은 시간 터지겠다 진짜. 2008년 12월 10일 오늘 학교 다녀와서 대기했다. 방송 때문에 시간이 좀 이르면 사람이 없어갖고 좀 대기했다. 그래서 약 3시에 방송했다. 다 읽을 건 아니야. 열자마자 기다렸다는데 사람들이 들어왔다. 그래서 난 정말 힘들게 방송했다. 가려 열고 카스는 질림 가려닫고. 그래도 어제 비하면 별로다. 별 40 몇 개. 전에는 히트였겠지만은 가로 열고 초심 잃지 말자 가로닫고. 오늘 베스트 BJ 결과 나왔다. 난 아니다 점점점점점점 당연한 결과인데 우울해진다 점점점 가로 열고 난 병신인 듯 가로닫고. 하긴 겨우 100시간도 못 채우고 별은 겨우 700개 좀 넘고 총 누적 시청자가 5,000명이고 애청자가 285명인데 그 누가 나를 베스트 BJ로 시켜주냐 말이야. 키키. 나의 목표는 총 누적 시청자가 2만명, 애청자가 500명, 별은 2,000개. 이래야 사람들이 베스트 BJ 신청해주지. 카스 온라인 방송에서 좀 유명해졌다고. 참나 키키. 진수야 정신 차려. 이 새끼 왜 이렇게 조울증이야? 얘 조울증이야? 야 정신 차려. 그리고 나서 목표 채우고 아이디를 대략으로 만들어서 나를 신청할 거다. 이게 뭐냐면은 그 추천제도가 있어. 추천제도 시청자들이 땡땡님 베스트 BJ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추천하는 게 있어.
아 근데 나는 할 줄 몰랐어. 아이디 그 주민번호 너무 우리 엄마 거밖에 모르고 아빠 거랑 내 거 형 거 어 할 거다. 아, 아이디 맞는 게 사실 힘들지만 말이야. 뭐 걔 신청하다 보면 언젠간 되겠지. 아 카사다 개냄했다. 재밌었다. 사람들 좀 웃기고. 아 드디어 내일 좀비 스킬 나온다. 아 좀비 스킬 내일은 영화 보러 가는데 PC방에서 확인해야겠다. 아 아디 저게? 아디 저게 뭐지? 아 다 꺼져인가 저게? 2008년 12월 11일 좀비2 나온 날 별 67개 이때부터 별 적었네. 별 몇 개 받았다고. 오늘 영화 봤다. 트라 뱀파이어 영화인데 재밌었다. 보고 바로 방송했다. 오늘은 카스 좀비2가 나온 날이다. 해봤는데 진짜 재밌다. 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해버렸다. 아 시간 가는 줄 모르는 줄 했다. 좀비 숙지면 목표로 이동 속도 2배고 진화는 잔체기 좀비가 인간 3명 죽이면 숙지되고 재생은 가만히 있으면 체력 찬다. 인간은 총 씨발 이건 존나 사기다. 60발짜리인데 한 발당 100이 단다. 개사기 아니냐? 씨발 진수야 이제는 한 발 쏘면 5천이 달아요. 1만이 달아요 진수야. 진수야 한 발당 100 단다고 사기 아니야? 그 지금 사기 아니야. 아. 어 사실 카스 온라인 방송보다 소스가 사람이 많은 이유는 그래픽과 다양한 좀비 총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젠 달라질 것이다. 새로운 좀비, 부마 닮은 좀비, 그리고 위치 닮은 좀비, 레프트 뽑아보고 자극받은 듯? 무튼 방송 열자마자 사람이 우수수 들어왔다. 오늘 진짜 오늘이 최고 전성기가 아닐까 생각 들었다. 별 67개. 진짜 업데이트하니까 지루하지도 않았다. 진짜 새로운 거이 새로운 게임 하듯 했다. 그리고 팀킬바 역시 이건 히든카드였어. 이때 당시에 팀킬방 해갖고 나만 죽였거든. 어 나만 죽이고 댕겼어. 팀킬방은 빵빵 터진다. 오늘은 60명 유지했다. 가로 열고 60명 계속 유지 가로 닫고. 제가 간만에 제대로 방송했다. 역시 슬럼프를 견디면 그만큼 기회가 있다는 걸 깨달았다. 어 오. 어, 뭐야. 2008년 12월 13일. 우왕, 오늘은 별 92개다. 와, 많이 받았네. 우왕, 키키키 굿. 감기 투원으로 했는데 92개. 역시 카스올라인 방송 중 1등이다. 나도 베스트 BJ 되면은 100명 그냥 넘을 것 같은데. 가르닫고. 아. 방금 약 먹고 2시간 동안 이것저것 하고 다시 이어쓴다. 처음에 방송할 때 사람들이 조금 오니까 나중에는 우수수. 역시 50명 되더니 100명으로 늘어났다. 계속하니까 힘들어서 방종했다. 그 결과 별 93개. 가로 열고 방금까지 약간 방송해서 97개 가로 닫고. 진짜 요즘 이 클럽 내가 뭐를 살리고 있다. 요즘 아프리카 뭐진? 이제 아프리카 패치하고 나서 사람들이 조금 뜸해진 것 같다. 뭐 덕분에 개인 방송으로 잘하고 있지만 근데 내가 별 얻어도 방송국이 오르니까 방송국을 이기지 못할 것 같다. 맞아 이게 클럽 BJ들이 추천받으면은 클럽 장애 방송 안에도 추천수가 올라가. 같이 올라가. 그래서 1, 2, 3, 1이 20개, 2가 20개, 3이 20개 하면은 클럽장 방송하는데 60개로 오는 거야. 그래서 좀 사기 시스템이었지. 어. 아무튼 그랬지. 예. 방송국을 이기지 못할 것 같다. 내가 1,042고 여기는 902. 진짜 땡땡땡땡땡땡 방송 안 하면서 그놈들이 어? 그놈들만 아이디 안다. 씨발 내가 나가면 과연 잘 될까? 뭐 됐고 나의 방송은 이제 승승장구다 킥킥. 갑자기 자신감 뭐야 미친놈 진짜. 근데 카스 스팀도 끌린다. 그래픽 및 캐릭터 좀비 등등
뭐 됐고 나는 카스 온라인, 나는 카온.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는 카스 온라인 좀비 고고싱. 난 짱임 킥. 얘 조울증이냐 얘? 얘 자신감 미쳤네 얘. 좀 뒤에 좀 보고 싶은데. 오! 이거 읽고 베스트 BJ 읽어보자. 2008년 12월 14일 요즘 감기가 더 심해졌다. 진짜 어제는 그래도 조금 방송하니까 좀 나았는데 오늘은 올해에도 감기 때문에 힘들었다. 코는 먹고 목소리는 이상하고 언능 나아야지. 나에다가 흉받침 하지마 진수야 때려불라니까. 그래도 오늘 별 62개 승승장구 고고싱. 참 드디어 랭킹 1000위 안에 들었다. 882위다 어제 별 93개의 위력인 듯하다. 내일은 더 오르려나? 이제 사람들이 죄다. 쟁쟁한 사람들이니까 순위 올리기 힘들어질 것 같다. 뭐 그만큼 열심히 방송하면 되니까. 오늘도 카스 방송했다. 새로운 발견. 우리 집에서도 이런 20명 가능하다. 여태 뭔 개짓거리였는지 10명밖에 안 됐었는데 20명이 가능하다. 똥컴이었다. 아 그리고 카스 중 은자님이 오셨다. 그 그니까 닉네임 기억해. 그분이 내가 그랬어. 맨날 그니까 내가 방송이 50명이면은 유일하게 여성분이어서 여자 시청자. 그래서 내가 미래의 마누라라고 맨날 그랬어. 그래서 적혀있어. 그래서 명칭이 미래의 마누라다. 키키키키. 게임 도중 내가 은자님 계속 지켰다. 은자님이 좀비면 내가 은자님 은자님 쏘는 인간을 다 죽이고 내가 은자님이 인간이면 좀비가 돼서 길막하고. 그러니까 모아더니 멋져요. 진짜 많이 좋아해요 라고 했다. 그래서 나도 많이 진짜 좋아한다고 했다. 그래서 우리 부부 사이다. 미 점 레 점 으 점 마 점 누 점 라. 진짜 은자님 정말 이쁘다. 아니야. 아니야. 오해야. 오해야. 여기다. 2008년 12월 27일 토요일 5시 45분. 오랜만에 쓴다 키키. 아, 그전에 3장 넘겼다. 나 드디어 베스트 BJ다. 느낌표 5개. 키키키키. 어제 됐다. 방송 중에 길막님이 베스트 BJ 됐다고 해서 봤는데 아니 키키. 우왕 진짜 메인에 내 방송국이 초록색이다. 우왕 키키. 진짜 순간 멍해졌다. 우왕. 근데 신기했다. 별봉선은 받을 수가 없었다. 진짜 렉인가 싶었다. 왜냐면 화제의 방송 아프리카 스토리에도 안 떴길래 렉인 줄 알았는데 아닌가 보다. 아 별봉선은 받으신다고? 오늘 별봉선 125개 받았다. 와우. 언젠가 더 많이 벌겠어. 일지 잘 안 써진다. 나 진짜 이렇게 빨리 베스트 BJ가 될 줄은 몰랐다. 2개월 만에 된 거거든. 2개월 만에 방송한지. 오늘 90명 들어왔다. 잘하면 100명 넘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아깝다. 나중에 더 많아지겠지? 이제 시작인걸? 아직 화제의 방송도 안 떴고 아직 정식으로 베스트 BJ가 아니니 90명이면 대단한 것이다. 나도 언능 유명해지고 싶다. 오늘은 땡땡TV 클럽 정보인데 몰랐다. 아 진짜 가고 싶지만 나만 몰랐다. 1박 2일인데 회비도 비싸고. 아 자주 쓰자. 베스트 BJ 모아도 굿. 2008년 12월 29일 이야 드디어 내가 아프리카 스토리에 떴다. 아자아자 키키키키.
그럼 화제 방송에도 뜨겠군. 이제 나 워드 이제 떳떳하게 방송한다고 말할 수 있다. 가로 열고 킥킥. 난 정말 방송 초기 때 화제의 방송 보면서 와 얼마나 잘하시면 저기에 나오는 걸까? 라고 생각했던 것 같다. 이제 그곳에 내가 박진수가 모아들 같았다. 아 나 못 읽겠어 씨발. 이 새끼 뭐 딸치고 있었냐? 야 아 뭐 떨치고 있었냐고. 아 아, 나 진짜 미치겠네. 아, 뭐지? 이 정도면 엄청난데? 어. 아무튼, 어. 뜬다. 이후부터 정말. 정말 아 이건 왜 이렇게 쓴 거야? 왜 이렇게 쓴 거야? 왜 이렇게 쓴지 모르겠어. 잘 봐. 이제 땡땡이 뜬다. 이제부터 정말 가식적은 가라. 가식적은 가라. 뭐 누구 마음에 안 들었냐? 누굴 저격한 건가? 어? 누구 내가 저격했나요? 왜 가식적이라 적었지? 가식적은 가라. 키키. 아 화제 방송에 뭐라고 들까? 너무 궁금하다. 그 우리 클럽이랑 친한 클럽이 있었거든. 거기에 땡 국장님이 내가 베스트 BJ인 거 알면은 어떤 반응일까? 정말 순수하게 방송해야지. 이터널시티 했던 초심을 잃지 말자. 겨우 7명인데도 많이 본 거라 생각하고 얼었잖아. 이제 100명을 넘겨보려고 한번 보자고 한번. 지금 몇 명이지? 진수야 지금 4,300명 있어. 진수야 진수야 누적 1,100만이고 4,300명 있어. 겨우 100명에 설레하는 거야 진수야? 에잉! 누적 천만이 저거는. 아무튼 초심 잃지 말자. 결국 카스올라인 방송 중 내가 1등이다. 좋았어. 화제의 방송국에 나를 보고 찾아온 사람들을 생각하니까 아주 기쁘다. 아직 땡땡님을 이기고 말 거야. 나는 시청자와 함께 라고 나를 인정해. 아 중딩 때야 중딩. 16살 때입니다. 박진수 미안해. 이런 흑역사 미안해. 아 그다음 12월 31일 안녕 2008년 별 137개. 뭐야 오늘도 카츠 방송했다. 당연하지. 내 메인이 카스 좀비인데 내가 베스트 BJ가 되자 다른 BJ들은 쩔도 안 됐다. 키키 병신. 죄송합니다. 오늘 평균 시청자가 100명이었다 최대는 128명. 총 누적 시청자는 900명. 와 좀 됐다. 그만큼 팬도 여러 명 생겼다. 가르고 미래의 마누라 모닝똥. 이 새끼 일부 다쳐대야? 일부 다쳐대야? 더 있는 생각이 안 난다. 모닝똥님은 일만 하면은 별풍선을 던지신다. 박명록에님 하나씩 둬서 미안해요. 나중에 대량으로 쏨. 키키 감사해요. 오늘도 재밌게 게임한 것 같다. 채팅창이 시끄러우니까 나도 방송할 맛 난다. 진수야 지금은 수천명인데 그때보다 채팅창 적을걸? 어? 진수야 지금은 틀어놓고 자 이 새끼들. 방송을 보긴 보는데 방송 참여를 안해 진수야.
4,400명이 막 뭐해. 채팅이 없어. 어, 네. 내가 자꾸 뷰봇이라 하자, 뷰봇. 뷰봇이냐고. 아무튼. 난 이제 높게 보겠지? 오늘 애청자만 68명 모았다. 와. 진짜. 전엔 볼 수 없었는데. 근데, GTA 하라는 사람도 있었다. GTA 할 거 없는데. 아, GTA 3 말하는 거구나. 아무튼 아두 2008년 나를 다르게 만들어주네. 2009년에 아내 베스트 BG가 되니 기분 좋군 하고 다음 날인 새해 2009년 1월 1일 별 168개 별 보고서 뭐야 이렇게 많이 받았어. 뭐야. 안녕. 난 자칭 꽃미남 땡땡땡이야. 난 요즘 무지 잘나가 화제 방송에도 떴어. 얼마나 위대한지 알겠지? 모르면 무한해진단다?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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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새해가 밝았습니다, 고객님. 올해는 정말 고생이 많을 것 같다. 오늘 방송해야지. 오늘 방송했는데 별풍에서 721개 받았다. 와, 별풍에서 721개? 땡땡님, 땡땡님이 1등, 2등이었는데 갑자기. 뭐지? 인트 마스터? 아닌데? 다른 분인데? 민트인가? 민트? 민트 이스터? 님이 별풍선 400개를 날리셨다. 님들 정말 감사. 별은 168개. 다. 카스 방송은 대박이고 이어서 GTA 산안드레스를 했다. 시청자가 웬일로 100명 왔다. GTA 중. 짱이다. 한창 하고 있는데 튕겼다. 그래서 껐다. 내일도 기대해야겠다. 애청자는 오늘만 100명 구한 듯하다. 와. 근데 헬리킬 이 새끼는 맨날 꼬장이다. 이 방송은 사람을 가지고 망가지게 만드는 방송인데 왜 배방됐냐고. 슈발 족같아서 나가라고 하니까 널 놀리는 게 재밌는데 왜 나가? 라고 해서 강퇴시켰다. 진짜 이제 진짜로 끝이다. 스발롬 이제는 블랙이라고. 잘가라 양미나. 왜 인정이죠 여러분들? 여러분들 왜 인정이에요? 여러분들 왜 인정이에요? 10년째 놀림받는 중 얘들아. 뭐예요? 전 블랙했어요. 예. 아 내일이 기대된다. 어서 뭐지? 많이 받았다 이때. 오 뭐야. 2009년 1월 9일 그럼 일지 잘 안쓰네. 잘 좀 쓰자. 난 오늘 방송 경력 역사상 최고 시청자 별을 얻었다. 그리고 검색순위 뭐지? 검색순위 4위를 기록했다. 굿. 시청자는 무려 210명까지 왔다. 누적 시청자는 1111명을 넘는다. 진짜 스타가 된 느낌이다! 아프리카 검색순위 같은데? 스타가 된 기분이래, 얘들아. 카스 방송국 가면은, 우와, 모아드님이다. 님 카스 모아드님임? 그리고 쪽지를 보니, 치사치 공항에서 같이 비밀장소 찍어 줘달라는 제안이 왔지만, 난 나의 캐릭터, 답게 싫습니다. 달랑 보냈다. 역시나 쿨하다. 역시나 쿨하다.
아씨. 근데 이제 방은 느낌이 안 난다. 어제 방송만 하니 이래서 내가 땡땡TV 먹여 살리고 있다. 지금 뭐 또 욕하고 있어. 이 클럽 방송 제발 좀 잘하라고. 이때 우아쿠TV 아니야. 욕하고 있어 막. 제발 방송 키라고 하면서. 2009년 1월 17일 내일 서울 가야 되는데 멀미야 제발 안 걸렸으면 좋겠다. 아 요즘 방송하면은 200명은 넘게 오는데 한 명이 기성말로 욕해서 힘들다. 헬리킬 갑자기 12 욕질이고 나보다 나이 어린 놈이 반말이다. 아 진짜 방송하기 싫어진다. 이래서 온라인 게임 안 하려고 하는데 대놓고 욕 못하면서 지랄들이야? 야! 우아꾸님 적혀있다. 2009년 1월 17일 나랑 목소리 비슷한 사람이 있는데 아주 대스타다. 아이디가 우왕굿이라는 놈. 죄송합니다. 아, 이때 당시에 제가 자신감이 너무 차 있는 상태였나 봅니다. 죄송합니다. 에. 죄송합니다. 아, 난 누군지 몰랐어 이때. 난 누군지 몰랐거든. 자꾸 이때 게임 하는데 자꾸 이 얘기 나오는 거야. 우와꾸. 그래서 누구예요 하니까 보니까 와, 그 당시에 보니까 중계방 포함 막 3,000명 보는 거야. 그래서 아니 이게 뭐 말도 안 된다고 하면서 무슨 연예인이 방송하나 싶을 정도였어. 그냥 연예인도 그 정도 힘들거든 사실은. 그거 막 그랬었지. 진짜 아주 데스타. 이게 적히야 여기에 적혀 있다. 여기에 데스타도 적혀 있으면 데스타야. 경근님이 오랜만에 카스 방송에서 갔다. 나를 기억한다. 한때 나는 경근님이 라이벌이었다. 근데 뭐 있었는데 좀비 카스 온라인 좀비 뭐 대회가 아니고 뭐 좀비 방송이 있었는데 거기 내가 안 들어가서 너무 서운했었다는 얘기는 있었어. 여기에 있네 여기에. 예. 그리고 정말 욕 자제해야겠다. 자제해서 꼭 나도 좋게 해야지. 아 이제 제발 명심하자. 나 혼자 하는 카스 하지만 열심히 하자. 냉혈이니 돼보자고는 뭐야? 와, 야, 그리고 엄청나게 거의 한 달만 쓴다. 한 달만에 2009년 2월 3일 화요일 별풍선 400개쯤 별 219개. 이야 진짜 간만에 쓴다. 쓰려고 하면은 우울해져서 윤유. 왜 우울해지 이때? 무튼 늘 그랬다. 많은 일들이 일어났다. 서울도 지나고 서울도 탈없이 다녀오고 우선 화제의 방송에서 물러갔다. 그래서인지 사람들이 좀 줄었다. 더 카스 방송? 노노! 이제는 카스 소스를 간다. 미안하다. 덕에 카스 온라인 할 때는 100명 좀 넘었는데 이젠 200명쯤 온다. 문제는 나가면 안 온다는 점. 참 뭐지? 참 땡땡땡이라는 사람이 GTA4 보내준다고 했다. 젠장 좀 걸린다고 했다. 무슨 기다리자. 그리고 새로운 목소리 하나를 더 낼 수 있다. 원래 남자 할머니 어린아이를 할 수 있는데 할머니랑 악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것 같다. 아 이때 정품으로 악당 목소리는 뭐야. 이 당시에 기억은 나. 어떻게 된지 모르겠는데 기억은 나는데 이거 한번 하면은 목 나갔어 그날. 그때 어떻게 했지?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아, 아닌데? 그렇게 그 당시에 했으면 목이 많이 나갔어. 내가 알기로는 약간 이런 느낌이었는데. 뭐 어떻게 하지? 아, 뭐 이런 거였어, 이런 거. 아무튼 아, 방송 관리 어떻게 해야 하나 유명인들에게 물어보고 싶다. 카소스는 서버를 많이 알아둬야겠다. 아, 우선 작은 목소리도 연습을 해야겠다. 그래야 좋은 방송 할 수 있지. 뭐지, 와, 나 휴대폰 생겼어, 이때 처음으로. 와, 드디어 휴대폰 생겼다. 누군 있지만 누군 없는 그것. 아빠가 중학교 1학년 되면 사준다는 그것. 하지만 안 사줬던 그것. 구, 드디어 핸드폰님 강님이요. 이렇게 있네? 또 한 달 만에 써, 얘들아. 2009년 3월 3일. 겨우 한 달 만에 쓴다. 이번에도 많은 일들이 일어났다. 땡땡땡님이랑 땡땡 불내겠다. 또 사람들이 전보다 많이 안 온다. 고등학교 입학 등등. 하, 아빠가 시골 방학 내내 시골 오라고 해서 뺐는데 방송 잘 주니까 사람들이 많이 안 온 것 같다. 그래서 막상 시골 갔을 때 싫었는데 가고 나니까 나름 나쁘지 않았고 않았다. 아빠는 좋은 친구 생기신 듯 했다. 경상도 사람이다. 경상도나 전라도는 서로 사이가 안 좋은데 보기 좋았다. 참, 오늘 고등학교 입학했다. 학생들은 친해질 수 있겠는데 버스가 1시간 40분 만에 하나 온다. 이게 학교냐? 여기는 학교 얘기밖에 없네. 2009년 3월 4일. 아, 우울하다. 야자라니. 그것도 꼭 해야 한다니. 내 의사 안 물어보고 그냥 하라니. 어이가 없네. 씨발 새끼. 6시에 집에 가는 것도 서러운데 야자 끝나면 11시겠다. 가자마자 자고 바로 학교 가고. 그 3년이 내야 된다니. 그게 학교냐? 존나 거지 같네. 무조건! 무조건 하라니. 그리고 버스 씨발! 자리는 씨발 양보해야 되고. 완전 기사는 확실히 안 내려주고. 저 거지 같다. 다른 말은 자유인데. 땡땡땡 새끼. 땡땡땡 담임 새끼. 진짜 역같다. 방학에도 나와야 하고. 저 짜증이 엄청나다. 마음 같으면 전화 까고 싶지만 절차가 길고. 하, 엄마도 싫어하고. 진짜 거지 같은 선생 만나는 선생마다 이 모양이다 씨발. 1년? 개소리. 3년을 그렇게 다니고 씨발. 아는 새끼도 한 명도 없고 씨발. 자, 학교가 가까우면 괜찮은데 존나 멀고. 씨발, 인문계 괜히 갔다 씨발. 또 뭐야? 뭐지? 정말 씨발 뭔 공부야 씨발. 거지 같아. 아, 근데 이때 너무 근데 이때 정말 힘들었어. 근데 이때는 정말 힘들었지. 방송 얘기 더 없나? 엑스박스 얘기네, 엑스박스. 2009년 3월 22일, 간만에 쓴다. 이전에 일지를 봤다. 죄다 욕이고 불만밖에 없다. 우왕. 하지만 지금은 80% 적응돼서 다닐만하다. 친구들도 많이 사귀고 시간 진짜 빨리 간다. 미래에 나가보면은 어이없어 웃겠다. 웃겨 진수야. 10년 후거든? 진수야 그냥 친구 아니야. 너 호구야. 그냥 인원 땜빵용이었어. 너 혼자 친구라 생각한 거야. 지금 생각하면 그거야. 그냥 너 혼자 따라댕겼고 그냥 뭐 축구나 농구 인원 땜빵용이었어 진수야. 친구 아니야. 같이 다닌다고 다 친구는 아닌 것 같더라. 지금 와서 보면은 그래도 다행이야. 그런 사람들조차 그런 사람들이 있었으니까. 없었으면은 존나 힘들었겠지. 잘했어. 예. 아무튼 진짜 중3 때는 보충하면 5시에 끝났는데 진짜 저렇게 그래서 짜증냈는데 지금은 그 시절이 존나 부럽다. 목표가 생겼다. 그것은 방에서 딱 땡 몇 등 하기. 다 비슷비슷 실력이 비슷비슷해서 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리고 엄마가 반에서 몇 명 하면은 무료 엑스박스를 사준다고 했다. 나 이제 효자인데? 엄마가 반에서 몇 등 하면은 무료 엑스박스 369 사준다고 했다. 하지만 돈 들어갈 때는 많다. 가로 열고 보충비, 버스비, 석식비, 급식비, 책값, 체육복 등등. 내가 몇 등을 해도 엑스박스는 물 건널 것 같다. 이해한다. 10,000% 이해한다. 됐고, 요즘 어떤 게임 한다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지금 7만원 있어서 내가 돈 있었네. 7만원 있어서 지르면 좋은 거 살 수 있겠지만은 미쳤는가? 돈이 급한 시기인데 아끼자. 그리고 방송 인원 100명 정도 온다. 이것도 어디냐 굿. 아 이 녀석. 아 이 녀석. 그 다음 4월달로 넘어갈게요. 4월 19일 일요일 오늘도 방송했다. 레프트 포데드. 근데 땡땡님께서 우와꾸님이 님 더빙 봤어요 라고 했다. 어제는 개보거님이 보고 폭주했다고 하는데 진짜인지 뭔지 모르겠다. 아 여기 땡땡TV 나가고 싶다. 내가 나가면 여기는 무너지겠지만은 하 먹여 살리는 중. 레프트 포데드 의외로 사람들이 많이 본다. 70에서 80명 정도는 보는데 특히 슈루탄을 들고 싸댈 때 개껌이다 라고 하는 게 사람들이 좋아한다. 이거 재밌어하네. 다양한 게임을 해서 팬들을 모으자. GTA4 하고 싶다. 근데 엄마가 앱박을 사줄까? 아니다. 아무도 힘내자. 아 개기 없네. 엄마가 액박 갖고 싶었지 그 당시에. 그 당시 액박 많이 갖고 싶었어. 왜냐면은 GTA4가 나왔거든. 근데 그게 엑스박스만 할 수 있었어. 당시에 PC가 안 나오고 컴퓨터로 안 나와서 엑스박스가 아 그 GTA4가 엑스박스 하려면은 아 GTA 하려면은 엑스박스 무조건 해야 돼. 그리고 GTA4는 그 당시 너무 유명했으니까 너무 재밌는 소스기도 하고. 또 뭐 없나? 이제 일찍 끝인데 하나가? 민수가 내 돈 먹은 것 같다. 지금부터 계산해서 되찾을 것이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도 적혀있네. 근데 진짜 잘 안쓴다 일지를. 쓰더라도 몇 개월에 띄엄띄엄 써. 6월 4일 6월 14일 애청자 3000명 돌파. 별 85개 적혀있다 여기. 이제 내가 국장이다. 클럽 방송국을 만들었다. 멤버는 귀지, 랑시, 돼지, 가로 열고 예전 가로 닫고 이다. 랑시가 방송을 잘 안하지만은 아무튼 열심히 하자. 드디어 애청자가 3000명으로 돌파했다. 2000명에서 3000명까지 오래 걸렸지만은 기분이 안 좋다. 그래도 열심히 해야 하고 싶은데 이제 방송에도 사람이 60명, 80명밖에 안 온다. 뉴뉴. 다른 게임을 해야 하나? 문제는 사양이. 뉴뉴. 괜찮아, 난 위대하니까. 아니 이름에도 불구하고 나는 왜 이렇게 자존심이 자신감이 쩔어? 이래도 자신감이 개쩌네. 화이팅이다 박진수. 내 게임일지 마지막 장이야. 엄마가 컴퓨터 사준다고 했다. 6월 29일 2009년 컴퓨터 고장났느냐? 아니다. 바로 나 때문이다. GTA 같은 고사양 게임. 아 이때 PC 있었구나. PC가 고사양 같은 게임을 방송하려면 사양이 딸리는데 엄마가 사준다고 했다. 우왕. 만약 내가 GTA 4나
프로토타입 방송하면 재밌게 할 것 같다. 우선 땡땡 사이트에서 조립을 해봤는데 컴퓨 CPU 좋은 거 이름 모르지만 쿼드코어다. 램 2기가에 그래픽카드 9500GT 이 정도면은 게임이 다 돌아갈 것이다. 어제 방송 카스 온라인 했는데 사람 50에서 70명이다. 오늘 카소스 했는데 90명에서 100명이다. 간만에 100명을 돌파했다. 그때로 돌아갈 수 있을까? 씨발 뭐야. 시청자 200명 돌파했던 그때 100위 안에 들기. 이게 또 한번 재현 가능할까? 우선 클럽 폐쇄했다. 고니 방송국, 우아쿠 TV, 온게임 TV, 땡땡 TV, 땡땡땡 TV. 갈 곳을 정해야 될 것 같다. 온게임 넷은 너무 유명한 것 같네. 고니 TV도 유명하고. 내가 가고 싶은 곳은 우아쿠 TV 다. 아무튼 한번 신청해봐야지. 우아쿠 TV는 개보고 노지 황충 레복 등 유명한 BJ가 많다. 나도 가입하고 싶다. 아무튼 방송 재밌게 했다. 근데 존나 덥다. 밖에는 비 존나 오고 그건 좋다. 아 이제 시험이다. 으아자 적혀있어. 레바가 아니라 로복이었어. 레복이 로복인데 잘 몰랐어. 이렇게 제 게임일지 AKA 방송일지가 끝이 납니다. 아 물론 2가요 이제 3이 있는데 3은 2009년부터 2010년까지 적혀있어요. 2010년. 그러니까 짜르 적힌 거 아니고 띄엄띄엄 씁니다. 띄엄띄엄. 정말 띄엄띄엄 써요. 근데 시간 벌써 10시 18분이네. 그래도 조금 읽어보겠습니다. 띄엄띄엄 좀 보다가 하루하루 말고 좀 약간 특별한 날 같은 거는 조금 읽어보겠습니다. 예. 2009년 7월 5일 아 이때 우아쿠 TV 가입한 날이다. 7월 5일 이때 처음 쓰는 거라서 글씨 개 반듯하게 썼어. 개 반듯하게. 우아쿠 TV 가입했다. 그리고 게임 일지 3기 드디어 탄생. 이것도 1년 쓸 것 같다. 오늘 대박이다. 그냥 별 생각 없이 더빙한 거 올리고 50글자 이내로 글을 적고 올렸다. 그리고 바로 방송했다. 조금 후에 닉네임이 그 조금 후에 땡땡땡땡땡 님이 접속하셨다 라고 떴다. 국장 아이디다. 땡땡땡땡땡 오랜만에 보는 닉네임이네. 아무튼 오신 걸 보니 가입될 것 같았다. 조금 뒤에 나 즐겨찾기 확인해보려고 방송국 보니 우아쿠 TV 클럽 방송국에서 가입 신청이 왔습니다 라고 떴다. 방송 중이라 되게 놀랬다. 시청자들도 놀랬다. 축하해줬다. 다른 사람은 12번 24번 신청하고 떨어진 사람이 있는데 나는 가입됐다. 다른 사람들은 심지어 꿈에서 가입됐다는 글도 막 쓰던데. 얼마나 가입했으면은 키키 난 바로 됐지만 아무튼 카스 끝내고 이터시티 방송했다. 씨발 이터시티를 왜 해 모도가 그 재미없는 거를. 카스 끝내고 이터시티 방송했다. 아니 근데 웬일? 시청자가 100명이 넘었다. 이터시티 방송이. 그리고 클럽 BJ 땡땡땡땡이랑 땡땡? 아무튼 그 사람이랑 땡땡땡땡님이 오셨다. 기속말로 쪽지 보낸 확인 고고. 땡땡님은 친하게 지내자고 하고 땡땡 누님도 목소리 멋있고 귀엽다고 한다. 내일이 시험인데 아주 대박이다. 시험은 쪽박 터지겠지만은 내일은 140명, 130명 왔으면 좋겠다 하네요. 예. 아니요. 램짱님은 나중에 2010년, 2009년 말에 알고 크월님은 아니야. 알려줄 수가 없는 게 아닙니다. 예.
제가 땡땡이라 한 이유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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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예. 당시에 그 예. 아무튼 네. 또 한 명은 나랑 사이가 안 좋은 사람이 있어. 나 처음에 지냈는데 나중에 한 얼마 안 돼 사이가 안 좋았던 그런 게 있어. 뭐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땡땡이로 치겠습니다. 예. 2009년 7월 20일 가입하고 2주가 됐네. 가입하고 2주. 아 여러분들은 모르는 분이에요? 뭐래? 여러분들은 모르는 분일 거야. 며칠 사이에 애청자가 3,600명이 됐다. 우왕. 클럽의 영향을 받는 듯하다. 방학 시즌이기도 하고 방송하면서 초특급 BJ를 팬으로 뒀다. 로봇. 로봇이 얘기한다. 방송국에 재밌다고 글 써주고 며칠 전 3일 전에 네이톤 하면서 급 친해졌다. 몇 살이에요? 영어로 물어봤다. 왜 이랬냐 로봇. 나한테 영어로 몇 살이냐고 물어봤대. 17살이라니까 안 믿는다. 진짜 맞냐니까 놀란다. 나이가 어린데 목소리가 굵다면서 완벽한 멀더 목소리라고 놀랬다고 한다. 이야기하다 로봇 방송국 들어갔는데 나를 메이저 주고 치켜 세워줬다.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누구냐고니까 설레였다. 아 이때 당시에 로봇이 진짜 정말 인기 짱짱 많아. 진짜 짱짱짱짱 인기 진짜 짱짱짱짱 많았지. 로봇 흑역사야 이게? 왜? 이게 왜 로봇 흑역사야? 이때 인기 짱짱짱 많았는데. 진짜 이때 우아꾼님하고 로봇이 인기 짱짱이었어. 짱짱짱. 그러면서 막 인기 짱짱 많았는데 이렇게 막 아랑채 해주니까 나는 기분 좋았지 이 당시에. 그때부터 로봇님이랑 친하게 지냈다. 어제 여긴 어디 난 누구 방송했는데 시청자가 300명. 아 나 이제 기억나. 아 나 이제 기억나. 이때 여긴 어디 난 누구 방송했는데 시청자 300명 들어왔다. 이건 내 전성기다. 오늘 카스 온라인 방송했는데 260명. 참 엑스박스 360 샀다. 엄마가 사줬대. 근데 CD가 너무 비싸다. 내일 형이랑 금월드 가서 GT4랑 뭐지? 뭐 살 거다. 화이팅이다 라고 적혀있어. 그래서 쭉쭉쭉쭉 이야기 적혀있다. 9월 2009년 7월 21일 예청자 3,800명쯤 별 343개. 오늘 시청자 360명까지 갔다. 그리고 몇 시간 동안 300명을 유지했다. 바로 아이쿠 왕자님이라는 게임. 아 씨발. 어이쿠 왕자님 그 유명한 비엘 게임 아니야? 어이쿠 왕자님. 아 그 금단의 게임 했다. 방제는 어떻게 하고 했다. 아 며칠 전에 로봇이 나한테 아이쿠 아드님인가 그런 거 해갖고 나를 키웠나봐. 그래서 나도 아이쿠 로봇님으로 해서 복수극을 했다. 나를 프린세스 메이커 2로 골려 가려고 사실은 아닌 걸어놨고 서 나도 했다. 재밌었다. 10살짜리 아들을 키우면서 성장하면서 기쁘고 슬프고 당황하고 특히 남새끼오 잊지 못한다. 완전 사이비 집단이다. 내 커가는 모습을 보니 좋았다. 바캉스 갈 때마다 감동했다. 나 뭐지? 바캉스를 갈 때마다 그림이 나오는데 되게 멋지다. 사랑스럽고 귀엽고 그러하다. 가끔 옷 입힐 때도 멋있었다. 나 이 새끼 뭐야. 17살짜리가
지금은 3,500원짜리 옷을 입혔는데 아주 죽여주는 옷이다. 뭐지? 나도 재밌었지만 시청자도 재밌어했다. 그래서인지 재밌었다. 오늘 방송이 제일 최고로 재밌게 한 것 같다. 미연씨 전문인 땡땡님도 내 방송을 보신 듯 했다. 어제 새벽에 CD랑 수신카드를 시켰다. 인터파크에서. 오늘 안에는 못 오겠지만 빨리 왔으면 좋겠다. 오늘 내 방송에 경근님하고 엘리님이 시청했다. 여기 막 적혀있어 얘들아. 아 로봇님과 완전 친하고 싶지만 티는 내지 말자. 아 이 새끼 밀당 봐봐. 어? 이 새끼 밀당 봐봐. 티는 내지 말지. 1기 3기 3기인가 4기까지 있어요. 아 아오니 2도 한 아오니 2 얘기도 하네. 2009년 7월 23일 3,600명 3,900명쯤 애청자가 별은 396개 제일 많이 얻었네. 곧 4,000명이다. 오늘도 300명을 지속했다. 아오니 2라는 것도 해보고 재밌었다. 무지무지. 아무튼 나날이 상승하는 것 같다. 로봉님도 키키. 엑스박스 360을 구했다고. 아 로봉님도 엑스박스 360을 구했다고 했다. 같이 멀치하고 싶은데 난 CD가 없다. 참 GTA 4 샀다. 어제 도착했다. 근데 그것은 GTA 4 확장팩이다. GTA가 오리지널 CD 없으면은 안 돌아가. 나 개설 보는데 이때 진짜 엄마가 사준 거야 CD를. 너무 좋았는데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말 못해서 엄마한테 재미있게 하고 있다고만 했어. 나도 거기 그 클럽 오아쿠 TV 그때 전부 다 GTA 4 왔는데 나도 끼고 싶은데 나도 씨발 달버 산 거잖아. 말 못했어 엄마한테. 아 같이 멀티하고 싶다. 오리지널이 필요하다 뉴뉴. 네네 나 형한테 말했는데 형이 엄마한테 말했나봐. 그래서 형과 엄마가 금월드 가서 CD를 사왔다. 막상 해보니까 조작이 어려웠다. 조금 하다보니 금방 익숙해지긴 했지만은 아직 더 해봐야 될 것 같다. 엄마 시켜봤는데 웃겼다. 아주 키키키키. 근데 엄마도 곧 능숙하게 잘했다. GTA4 방송하면은 시청자 많이 올 것 같다. 아니면 멀티하면은 재밌을 것 같기도 하다. 우선 잘해보자. 근데 수식카드는 화질이 굉장히 떨어지지만은 그것도 그래도 보이면 되지. 얼른 방송해보고 싶다. 얼른 RPG 쏘고 싶다. 돈 모아서 CD도 또 사야지. 모아드 화이팅 가자. 내일은 애청자 4,000명 넘어가자 라고 적혀있어. 그리고 이 다음 장이 5개월이 지납니다. 5개월. 2009년 7월 23일 다음이 2009년 12월 27일. 내일 4,000명 넘어가자라고 했던 게 이 당시 애청자가 8,966명이네요. 5개월 점프. 근데 완전 우울 모드야. 아 이때 기억난다. 5개월 동안 아주 많은 일이 있었다. 아 이건 생략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생략을 좀 많이 할게요. 예. 그때는 어쩌고 했지만 지금은 그냥 소소하다. 됐고 벌써 애청자가 9,000명 가까워졌다. 방송 인생 어연 1년. 베스트 경륜도 베스트 BJ 경륜도 어느새 1년째. 모두가 나 지금 10년째야 임마 이 새끼야. 1년째 정말 웃고 울고 화나는 일도 많았지만 그 중에 가장 기억 남는 건 꼬장몬 카스올라인 배슬기라는 유저다. 맨날 아직까지 기억이 남는 거 보면은 정말 기분 더러웠나 보다.
맞아. 그 배슬기란 얘가 기속말로 계속 쌍욕했어. 씨발 새끼로 하면서 다른 방송을 볼 거야 하면서 맨날 욕했어 나한테. 기속말로 씨발 새끼 개새끼 키키 하면서 계속하면서 그래서 기억이 많이 남았나봐. 근데 그 유저가 사실 땡땡이라니 오늘 내가 알아버렸다. 나중에 아무튼 뭐지 이게? 야 이때 나 왜 이렇게 힘들어했냐 얘들아? 땡땡 아 그니까 그 닉네임을 일부러 친 거야 얘들아. BJ 아니야. BJ 아니고 그냥 닉네임이 나와서 그냥 땡땡 처리한 거야. 그냥 시청자 닉네임이야 시청자. 그 당시에 친하게 지냈던 시청자였거든. 아무튼 여기 이렇게 진짜 우울하게 적혀있냐 다들. 점점점이 몇 개야? 이 점점점으로 진짜 무슨 굿바이 마지막 장 굿바이 굴럭. 나중에 읽지 보면 이상한 글이라고 생각하겠지? 하지만 난 지금 힘들다. 상처 많이 받았다. 아, 나 이 새끼 뭐야. 아, 나 진짜. 이게 2009년 12월 27일인데 이 다음 2010년 4월이야. 와. 2010년 4월 5일. 우와, This is 오랜만. 역시 많은 일들이 있었다. 학교 입성 2학년 됐고 학교생활은 그런대로 재밌다. 재밌는 친구들도 많고 그래도 아프리카 TV 친구들과 노는 게 더 재미있는 것 같다. 역시 많은 일이 있었다. 아 이때 당시에 나 그때 그거야 침묵했을 때 침묵했을 때 그때 내 매니저가 3명이었어. 다 여자 누나였는데 다 누나들이었는데 맨날 이때 방송이 어떻게 했냐면은 고등학교생 때 막 힘드니까 학교도 힘들고 친구도 없고 힘드니까 스트레스 많이 받으니까 맨날 이제 집 가면 11시인데 오후 11시인데 방송을 해. 그때부터 아침 6시까지 그럼 이제 씻고 안 자고 방송만 하다가 바로 학교 가는 거야. 그 학교에서 하루 종일 자. 하루 종일 1교시 0교시부터 야자까지 자. 그리고 버스에 똘망똘망 해주고 집에 가서 방송하는 거야. 11시부터 오전 6시까지 계속 그래서 한 2개월 3개월인가 그랬어. 이때 살 존나 쪘어 여러분들. 밥 먹고 자고 급식 때 급식시간이 애들 안 깨워주고 친구 없으니까 그리고 석식 먹고 자고 이게 계속 2-3개월 먹고 자고 계속 하니까 이때가 살이 엄청 쪘어. 이때가 살이 엄청 쪘어. 집에서 뭐라 하냐고? 왜냐면은 부모님은 늘 나를 믿었어. 네 인생 네가 알아서 살아 하면서 약간 놓은 것 같은데 그랬지. 예. 아무튼 땡땡땡 그러니까 이 ABC로 나눌게요. A 누나는 갑자기 몇 개월째 안 보이고 무슨 일 생겼나 걱정이다. B 누나는 일 때문에 바쁘고 너무 힘드신 건지 괴롭다고 하시네요. 그 다음 C 누나랑은 서로 좋은 감정이 있어서 사귀고 있다. 아 이 랜선 연애. 아 내가 누누이 말했던 얘들아 랜선 연애가 여기 녹아져 있다. 아, 이때 2010년이면은 랜선 연애. 그렇다. 한 달 지남. 땡땡은 날 좋아하는 눈치고 가로 열고 이놈의 인기 가로 닫고. 아 나 진짜 미쳤나봐. 나 미쳤나봐 진짜. 내 만났냐고? 아니? 헤어질 때까지 못 만났어. 그래서 랜선 연애야. 아무튼 많은 일들이 있었다. 아 뭐지? 어제 이제 자주 쓸 거다. 참 FBOX CD
2개 앞서서 방송을 못하고 있다. GTA 4는 원혁이 쓰나타. 원형기 쓰나서 안돼. 이게 당시에 CD가 돌아가잖아 여러분들. 넣으면은 그럼 이게 돌아갔는데 위에 뭐 충격 때문에 기스가 난거야. 원형 기스가. 그래서 CD에 인식이 안돼. 그래갖고 씨발 막 이랬었는데 참 나도 이제 풀방은 껌이다. 풀방 가로열고 400명 가로닫고 중계방 100명 이제 나 짱이다. 더 열심히 하자. 다시 시작인 거야. 박진수 화이팅 적혀있어. 이 당시에 풀뱅이 400명이고 그랬어. 나중에 500명으로 이제 늘려줬지. 2010년에 그랬지. 100명 막 아까까지 50명 70명 80명 했는데 이때는 이제 풀뱅 400명 중에 중계뱅 100명 있는 시절 그랬었지. 이게 4월 5일이고 지금 다음이 2010년 4월 7일 좀 자주 쓴다. 오늘 야자 나왔다. 도망가거나 나가는 일이 아니고 우리 반 최초로 38명 다 나왔다. 아 우리 반 38명 전원 출석해서 기쁜 마음으로 야자 다 가라고 하셨다. 나왔는데 근데 할 게 없었다. 하다가 나는 방송했다. 가가라이브라고 실시간 채팅 방송했다. 전원 출석에서 우리 반 전원 출석 잘 안 했거든. 가가라이브라고 실시간 채팅 방송했다. 근데 졸려서 그런지 쌍욕만 했다. 개막만 했다. 아 근데 쓸게 없다. 뭐야 요즘 삶에 의욕이 없다고 해야 하나. 삶이 지루하고 좀 그렇다. 방송도 학교 가는 것도 별로 흥미롭지 않다. 참 오늘 오나가 땡땡이 만났다. 여전했다. 걔는 나보다 많이 바뀌었다면서 되게 반가워했다. 나는 반갑지 않았는데. 킥킥. 뭐지? 나란 녀석은 도대체 뭐지? 2010년 4월 13일 나도 정모 계획을 하고 있다. 처음에는 정보가 많이 긴장되고 설레서인가? 사실 정모는 옛날 전에 있던 클럽에 설 수 있었지만 안 했다. 내가 직접 개최를 하는 거다. 이제는 많이 보고 싶다. 땡땡땡 땡땡 땡땡땡 땡땡땡 땡땡 땡땡땡 등등. 이제 A 누나는 정말 무슨 일이 있는 걸까? B 누나는 매우 바빠 보이고 직업도 안 알려준다. 땡땡은 나오려고 하고 그리고 C는 C랑 D가 있었구나. D 누나는 오신다고 한다. 재미있겠다. 참 엑스박스 CD가 없다. 근데 땡땡 형이 CD 하나 사줄 기세다. D 누나는 데드스페이스 하면은 사준다고 한다. 아이 재밌어. 어서 하고 싶다. 정모는 아 옛날 개구나. 박노는 오고 싶어 한다. 효로님이랑 손잡고 와라. 아 뭐야. 아 맞다. 효로랑 박노라고 옛날에 그 있었어요. 그분이 효로님과 박노는 같은 학교 초딩 때부터 같은 아파트 같은 빌라였다. 근데 효로님은 알고 있었고 박노는 몰랐다고 한다. 와 맞아. 이런 인연이 있었어. 맞아 이런 있었어. 이런 맞아 이런 우연이 있었어 진짜. 대박. 와 뭐야. 2010년 4월 19일 페뚜랑 1촌 했다. 애청자 14,215명. 아, 몰라 어떻게 지내는지 내가 몰라. 어떻게 알아. 컴퓨터 병신됐다. 부팅하면은 렉 걸리는지 오래가서 포맷했는데 사운드가 병신돼서 마이크 소리가 작고 오른쪽만 들린다는 것이다. 전에도 이런 일이 있었는데 그때는 노지형 엄코형 누구가 도와줬는데 뭐 어쩌고 이들 전부 다 포기했었는데 어찌하다가 됐다. 어찌 된 건지는 까먹음 샷. 까먹음 샷은 뭐야.
근데 이번에도 또 고장나서 알려달라고 했는데 또 모른다고 한다. 이상하다. 요즘 너무 할 게 없어 탈이다. 너무 탈이야. 아! 지금 사귀고 있는 누나랑 악마성을 했다. 전에 하려고 했는데 안 된 그 게임. 오늘 해보니까 됐다. 같이 했다. 나름 재밌었다. 레벨도 빨리 오르고. 예전부터 커플들이 아웅다웅 하는 거 볼 때부터 커플 되면 같이 게임하고 싶었는데 재밌었다. 아까 말했던 C 누나, 아까 말했던 C 누나 있잖아. 사귄다고 했던. 그 누나랑 같이 게임했어. 랜선으로, 재밌었다. 토콘 하면서 얘들이랑 그, C 누나랑 같이 전쟁하면 재밌겠다. 참, 나 페뚜랑 일촌이다. 이때가 2010년. 이때가 2010년. 그리고 3개월 동안 일기 안 씁니다. 2010년 7월 2일. 어예, 복귀. 이제 이걸로 쓰겠다. 오늘 어쩌고 보면은 방송 얘기가 있나? 방송 얘기는 없네. 이 다음. 아, 이건 건너고요. 건너겠습니다. 예. 2010년 7월 5일. 우와쿠 TV 가입한 지 1년 됐다. 드디어 오늘이다. 1년 돼버린 날. 세월 참 빠르다. 작년 8월이나 10월 생각하면 얼마 안 될 것 같은데 진짜 시간 빠르다. 세상은 빠르게 돌아가고 있어. 난 나이키 슈즈를 신어야지. 씨발. 나이키 슈즈를 신어야지. 게임 얘기하는데 돈 받은 얘기하고 있어. 시청자한테 돈 받은 얘기. 요즘 방송할 게 없다. 카소스는 패치했다.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게리 모드 오늘 누구님이 아이디 빌려줘서 해봤는데 방송하면 렉정어 너무 어렵고. 나중에 땡땡땡 형이랑 같이 해야지. 아, 벌써 1년이라니. 제가 원하는 진짜 생각을 아무 생각 없이 산 거 사는 것 같다. 좀 5개월 뒤면은 2011년이라니. 저 한번 적혀 있네. 근데 글씨가 너무 어려워서 못 읽겠어. 2010년 7월 7일 끝. 시 누나랑 깨졌다. 참. 시 누나랑 깨졌다. 참. 근데 뭐지? 근데 밤에 다시 사랑한다고 좋다고 하셨다. 뭐야? 점점점점. 나 어떻게 해야 돼? 이때 18살인데. 나 어떻게 해야 돼? 뭐야? 야, 나 너무 귀여운데? 나 어떻게 해야 되래? 아니야, 나 순수하지 않아. 내가 지금 일기 건너뛰고 있거든? 안 돼. 쓰레기야, 역시. 이때 내 당시는 쓰레기 생각하거든? 쓰레기야, 맞아. 다 적혀 있어. 읽을 순 없다. 읽으면은 나는 망해.
나중에 우리 집 누가야 해킹해봐. 그럼 나 좆되는 거다. 좆되는 것까진 아닌데 이 새끼가 약간 안돼 안돼. 또 게임 얘기밖에 없네. 내일만 가면 방학한다 적혀있네. 아 그거 있다. 2010년 9월 15일 우와 오늘 한 건 했다. 그라나드 에스파다 라디오가 있어. 그 운영자들이 하는 라디오가 바닐리님이 방송하는 곳에 가서 전화연결 신청했다. 전화하니까 진짜 너무 떨렸다. 앞에 한 건 여잔데 노래방 해갖고 노래를 불렀는데 한 명은 상황극을 너무 잘 재밌게 해서 너무 긴장됐었다. 이 시크한 바닐리님을 웃길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성공했다. 나는 잘한 것 같다. 대박 잘 웃으셨다. 막스테보로 삼고 싶다고 하셨다. 후후후후후후후. 전화 연결 전화 전에 방송했는데 시청자들이 방송 와서 땡깡 부릴 거 걱정했는데 다행히 그런 적은 없었다. 다음에 또 오라고까지 했다. 끝날 때 MVP로 막 선장해줬다가 막 나 진짜 너무 좋아서 막 이렇게 했나네 이 녀석. 이 자식 너무 설레였네. 그날 방송 얘기 들으셨겠다. 2010년 7월 28일 시골에 다녀왔다. 오늘 방송에서 800명 들어왔다. 올 카스도스 게리모드 반응이 좋다. 그래 게리모드 인기 많았어. 나 게리모드 이때 처음으로 내가 1000명 찍었을까 게리모드 하면서. 게리모드 그랬지. 아 게리모드 붐 한번 했었다 진짜. 게리모드 근데 여전히 별하고 출첵이 적다. 그래도 영원님이 스티커 막 싸줘서 내일 기대된다. 과연 몇이나 오를까? 지금 56이다 사실 8등이었는데 떨어졌다. 방송 안에서 시골 다녀와서 떨어진 거다. 다음 주 내내 쉬니까 이번 주 다음 주 버닝이다. 아싸. 근데 엑스박스도 해야 되고 참. 아오 언제 기스 언제 고치지? 아 기스 아우 씨발 아우 어서 고쳐고 싶다. 그때까지 하면은 나름 괜찮은 순위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번 주에 꼭 플래티넘 BJ 딸 거야. 플래티넘 BJ가 뭐냐면은 베스트 BJ 제도야. 1위부터 30위까지 플래티넘 BJ이고 31위부터 100위까지가 골드. 101위부터 200위까지가 실버. 그 이후는 다 브론즈였을 거야. 아무튼 그 다음 한 달 동안 안 썼어. 한 달 동안 2010년 8월 24일 플래티넘 연속 3주 연속 하고 최고 시청자는 1305명 찍었다. 와 3주 연속 플래티넘 BJ 씨 3주 연속 플래티넘 BJ하고 최고 시청자는 1305명 최대 순위 17위까지 갔다. 어제 계약했다. 이제 방송은 좀 뜸하겠군. 이제 다시 씨 누나랑 잘 지낸다. 다시 누나를 사랑한다. 랜선이야 랜선. 얘들아 랜선이야 랜선. 얘들아 랜선이야 랜선. 휴가 아니야. 여자 맞았었어. 다시 잘 지낸다. 이번에 취업하셔서 오늘 시험 보셨다. 오늘 잘 봐서 정식으로 채용되셨다. 내가 다 기쁘다. 하지만 그만큼 바빠지신다. 괜찮아. 누나가 잘 되면 나도 기쁘니까. 이제 나도 잘해야지.
누나에 꼭 맞는 그런 사람이 돼야지. 클립 따지 마! 미안해! 얘들아. 따지 마라. 왜 클립수 올라가냐? 아무튼. 오늘부터 다시 시작이다. 에휴, 이제 다시 고독과의 싸움이지만, 3개월만 참자. 그러면 친구가 생길 거야. 뭐 지금도, 지금은도 없지만, 진정한 친구가 생기겠지. 적혀 있어. 고2 때 친구가 없었거든. 그래갖고 3개월만 참자. 그러면은 고3이니까 하면서 진정한 친구 생길 원했었네. 2010년 야 적혀있어 얘들아. 게리모드 2010년 9월 28일 에고 한 달에 한 번꼴로 쓰네. 게리모드가 인기가 너무 많아졌다. 그래 적혀있어. 한 달 동안 계속 그 전에도 게리모드 했나봐. 인기 없던 게리모드 내가 부활시켰다. 이제는 땡땡땡땡땡땡땡 TV들도 많이 방송한다. 한편으로 자랑스럽기도 하다. 근데 좀 찝찝하다. 모두 내 방송을 따라하기 때문이자 이런 뭐 텔레토비 스킨은 우리가 맞는 게 아니니까 뭘 할 수 없지만은 우리 컨셉을 따라하지만은 뭐 너무 따라간다. 예를 들면 꿍디꿍디? 이 노래 뭐냐 얘들아? 예를 들면 꿍디꿍디 그 뭐 그 FX냐 얘들아? FX 노래 아니야? 그지? FX 노래 누에비온가 뭐지? 아무튼 다들 나로 온 줄 알고 있지만은 너무 좀 심각하다. 쿨해져야 되는데 다른 큰 문제는 컴퓨터가 안 된다. 뭐지 씨발 모니터가 안 된다. 모니터 불은 들어오지만 안 나온다. 저기도 이러는 것 같은데. 아유. 넷북인 거 넷북도 있는데 이건 렉심하고 바이러스 걸린 것 같다. 짜증난다. 하 뭐지? 아 이거 넘어갑시다. 예 이거 넘어갑시다. 예. 넘어갑시다. 자 그 다음 날 또 일지 썼어요. 2010년 9월 28일 29일 춥다. 점점 게임 일치가 아닌 진짜 얘기가 되어가고 있다. 미래의 내가 보고 있다. 지금 심정이랑 미래의 내가 볼 때 상황이 다르겠지만 아니 뭐래 아무튼 지금 심정은 우울해. 컴퓨터도 안 되고 외롭다. B 누나는 회사일 때문에 연락이 잘 안 된다. 낮가밤이 바뀌셨다. 그리고 자꾸 이맘때가 생각난다. 하... 누나를 생각난다. A 누나는 아예 연락이 안 되고 B 누나는 날 아예 아웃 오브 안중 그냥 날 귀찮아하는 것 같다. 이제 연락 안 할 거야. 작년에 매일매일 방송에 와줬는데 올해는 말할 것도 없다. 평생 와줄 줄 알았는데 내가 누나를 만나려고 정모 생각까지 돼 있는데 그 생각하면 정말 기뻤는데 둘이 안 보이자 D 누나는 방송에 아예 안 온다. 섭섭이다. 아유 뭐지? 예. 군대 아니야. 군대 아니셔서다.
그런 얘기에서 적혀 있어. 그 다음! 2010년 10월 11일! 요즘 방송 괜찮다. 무명 5 이 게임 지금 난리다. 이 게임 시작하면 끝을 볼 때까지 못 끈다고. 나도 해보니까 정말 재밌다. 네폴리 형이 강해 보였는데 조팝이었다. 문제는 저 건너편 섬. 원시인인데 존나 세다. 발림. 됐고 오늘도 게리모드 흥했다. 와이퍼 와이어 패치 또 멋이기 패치하니까 멋지다. 게리모드 RPG라고 사일런트 힐 맵에서 RPG처럼 하는데 시청자 1000명이 넘었다. 하긴 이때 1000명이면 쩔었지. 예.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도 적혀있어. 다른 사람들도 다른 사람들도 막 적혀있어. 그 당시 했던 게리모드 했던 BJ들 막 이름 다 적혀있어. 근데 자신감도 개쩔어 진짜. 와, 야, 자신감도 개쩔어. 뭐 자신만만해. 참 화이팅 씨 누나 진수야 화이팅. 아 이게 뭐야. 아 2010년 10월 15일 오랜만에 연필로 쓰고 연필 잡아본다. 올해 예전에 일부러 연필 부러뜨리는 버릇이 있었는데 유후 요즘 별 생각 안하고 산다. 그냥 하루하루 지나갈 뿐. 거기서 내 짝꿍이 붕어빵 사줬는데 왠지 슬펐다. 잘 모르겠지만 슬펐다. 그리고 맛있었다. 그때 나는 지금의 나를 예상했을까. 킥킥 이래서 일기 쓰는 거지. 그래 일기의 맛. 사진도 마찬가지. 작년에 찍은 사진 보면 얼마 안 된 느낌이다. 며칠 전처럼 기억이 생생하니까 쓸데없는 것까지 생각나네. 히읗. 됐고 요즘 킬링플라워 한다. 예전에 멀티하려고 많이 애썼는데 다시 해보니까 재밌다. 야, 나 왜 이렇게 크게 써있냐? 흐르는 강물처럼 흐르는 시간 점점점점 킥! 지금 8년 전이야, 8년 전. 야, 근데 나 진짜 진짜 이때 내가 생각했던 암흑기였어. 암흑기 막 인생이 막 우울했다고 생각한 느낌. 이때가 2010년 10월 21일 생일 하루 전. 요즘 3시에 잔다. 작년 이맘때도 그랬는데 그땐 A 누나와 B 누나 보려고. 이젠 다른 애들이랑 논다. 요즘 뭐에 빠졌다고? 뭐지 이게? 아 요즘 다이스에 빠졌다. 그 밴드 다이스. 내 생일 기억해줄까? 궁금하네. 뭐 많은 분들이 축하해줄거라고 믿는다. 비투님도 좋겠다. 비투님. 비투님은 10월 19일날 생일이었는데 생일 별풍선 얼마 몇개 받았다고 말했다. 씨발. 부럽긴 하지만 나도 과연. 문제는 내일 야자를 빼야 간다. 아 이 새끼 생일날 야자 있구나. 문제는 내일 야자를 빼야 된다. 제발 제발 생일이라고 빼달라고 하면 빠를까? 이번 주 놀토라서 없을 것 같다. 그러고 보니 다음 주 실내 주번이다. 아침마다 부려먹는 쌤을 생각하니까 족같다. 내일은 생일이 생일 다울까? 히응 진수야 힘내자. 지금은 힘든 게 별로 없지만 그리움과 외로움이 보이네? 겉은 강아지만 속은 애는 씨발 오글거린다고 적혀있어.
오글거리네. 아, 진짜. 야, 벌칙이냐, 얘들아, 이거? 이제 몇 장 안 남았어, 몇 장. 한 세 장 남았다. 2010년 10월 28일. 킥, 정모 계획을 세웠다. 물론 내가 세운 건 아니다. 땡땡형과 땡땡, G, 땡땡땡. 1차 정모다. 방학 때 하려는데 자기 멋대로 12월 1일, 11일, 10일로 정했다. 스케줄이 아주 그냥 쩐다. 펜션도 잡았고, 도끼도끼. 1차 정모 멤버는 G랑 땡땡, 땡땡, 나, 그리고 땡땡. 될 수 있으면 두 명 더 받고, 받고 싶지만, 성인에다가 적절한 사람이 별로 없는 것 같다. 문제는 땡땡하고 사이가 안 좋다. 땡땡도 그렇게 생각한다고 한다. 물론 그때 정신이 없었고 땡땡형 문제도 있어서 그랬다. 아니 핑계인가? 어쩌고 하면서 해내. 근데 문제는 이거 안 갔어. 못 갔어. 그때는 안 갔어 이거는. 10월 30일 날 딱히 쓸만한 건 없다. 붕어빵 냠냠 4개 1,000원이라니 5개 1,000원은 안 되는 거니? 사실 놀란 건 호떡 2개에 1,000원. 내가 만들어 먹으면 1,000원에 4개 나왔겠다. 씨발 참아야지. 하 땡땡이랑 화해했다. 이때 여자랑 막 싸웠어. 내가 어떤 여자랑 사실 하기 싫었고 이대로가 좋았었는데 뭐지? 정도 걔가 울 수가 있다고 해서 화해했다. 화해져서 했다. 그리고 요즘 방송 별로다. 다양한 게임 방송에도 사람이 오지 않는다. 물론 풀방은 찾는데 중계방 숫자가 10단위다. 10에서 20, 30, 40. 게리모드 하면 다시 사람이 많고 에휴. 요즘 씨 누나가 나날이 기워지고 이쁘다. 아직도? 아직도? 전보다 더 귀엽고 더 문제는 더 귀엽다. 문제는 회사. 유유 앙대. 오늘 회사에서 회식 있다고 걱정했는데 미성년자는 술 못 먹게 했다고 했다. 다행이다. 오니? 오니 적혀있어. 오니? 근데 이쁘셨어. 근데 이쁘셨지. 사진 두 장 봤다. 1년에 2010년 11월 24일 북한이 우리나라에게 미사일을 50발 쐈다. 얼마 전까지 남북 이상가족 했는데 우리가 먼저 도발했다고 한다. 뭐지? 쌀 주니까 배가 불렀나 보다. 우리도 가만히 있지 않는다고 했다. 전쟁이 일어날 것 같다. 내 시대엔 없을 줄 알았는데 그렇지만 우리 편도 많다. 유튜브에서 터키인이 한국은 혼자가 아니라고 우리가 있다고 격려의 글을 써줬다. 됐고 요즘 메이플한다. 걱정돼서 진짜 얘들아 이 당시에 걱정됐다고. 이때 진짜 걱정됐다고. 미사일 쏜 거 처음이니까 내 인생에. 메이플한다. 일주일 했는데 79다. 그것 때문에 방송이 뜸하다. 저게 있네. 야! 내 전년의 친구도 이야기 적혀 있어. 수능 끝나서인지 내 전 여자친구 그분도 적혀있어. 방송에 자주 보이시네. 2010년 12월 27일 크리스마스 별일 없었다. 진짜 그냥 토요일. 그래 그냥 토요일이다. 요즘 다시 방송 열심히다. 형이랑 같이 방송 왔는데 재밌다. 어제 860명 왔다. 마인크래프트가 인기가 많다. 마인크래프트 얘기도 있네요. 마인크래프트가 인기가 많다. 오늘은 1000명 넘게 왔다. 본방 퀵뷰 150명.
근데 자꾸 컴퓨터가 이상하다. 방송이 멋대로 꺼지고 포맷해야 되나? 라고 적혀있네요. 예. 마인크래프트 얘기. 그쵸. 마인크래프트 2010년 12월 27일날 적혀있네요. 마인크래프트. 밑에 그때 민수 형아드 시절. 마지막 장입니다. 이거. 이건 많이 안 썼어, 내가. 2011년 1월 3일. 벌써 2011년이다. 진짜 작년은 시간이 너무 빨리 간 것 같다. 너무 빨리. 어느새 애인 눈 안 본 지도 1년이 됐다. 요즘 방송은 별로 흥하지 못하다. 여러 가지 분야를 파봐야겠다. 그리고 방송 열심히 하는데 42이다. 42가? 42가? 42가 방송이 잘 안 돼? 뭐지, 아무튼 방송 랭킹이 잘 안 오른다. 에휴. 참! 오늘 뭐지? 오늘 제안? 제압? 레압! 레오 아바타 받았다. 어쩌고 하면서 그리고 종모를 계획했다. 아, 씨발 새끼들. 아, 이 정목 기억난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나까지 열 명. 정모를 계획한다, 라고 적혀있네. 이 정모는 진짜 있어. 근데, 이 정모 때문에 내가, 시 누나랑 헤어진 거야. 내가, 이게, 이 정모 날, 사람들 다 모았어. 날짜 짰는데 이제 날짜 짰어. 그리고 시 누나도 같이 가자고 이제 섭이 얘기했었지. 근데 자기 그날 시간이 안 된다는 거야. 갑자기 일 어쩌구가 있대. 근데 아 이때 다 예매하고 다 예약했는데 어쩌고저쩌고 했었어. 그거다. 효로가 A날이 됐고 이 씨 누나가 B날이 됐어. B날이. 근데 의견이 A날로 된 거야. A날로. 근데 내가 이때 약간 자주 다퉜어. 요즘 자주 다퉈. 서로 보기 힘들고 하니까 좀 다퉜어. 그래서 A날로 A날 안 되냐니까 B날밖에 안 된대. 그걸로 싸웠어. 그러면 난 A날 할 거야. 에이! 어쩌면 그걸로 헤어졌어. 그걸로 헤어졌어. 그래 끝이었어. 에이다 어쩌면서. 그리고 이제 정모하고 그랬죠. 근데 나중에 여러분들 나중에 알고 보니까 네이버에서 웹툰 베스트 도전까지 했더라고. 그 사람이 그림을 진짜 졸라 잘 그렸어. 진짜 그림을 완전 잘 그렸거든. 그분이 씨 누나가 너무 잘했거든. 제가 말도 안 되게 그림 잘 그렸어. 근데 나중에 보니까 네이버 베스트 도전까지 웹툰 그렸더라고. 신기했어. 그래서 우와. 그래서 막 그분 팬카페도 있고 막 그러더라고. 신기했어. 그림 완전 잘 그리셨거든. 그랬었었지. 아, 이 이후에 일기는 핸드폰에 적습니다. 근데 핸드폰 뽀개져요. 핸드폰 3개인가 있었는데 3개 다 박살났어요. 이삼이 작가님 아니야. 그렇게 엮지 마라. 어린 새끼들아. 그 다음부터는 핸드폰에 적었는데 핸드폰 다 뽀개졌어요. 다 박살났어요. 핸드폰을 바꾼다는 것은 핸드폰 박살이 난다는 거예요. 네. 그렇죠. 여기가 핵심인데. 그니까 여기가 핵심인데. 그래서 제 일기는 2014년도로 이어집니다. 3년간의 공백이 있어요. 3년간의 공백. 2014년도 5월 12일 새벽 2시. 씨발 잘못 샀다. 줄자 책인 줄 알았는데 아니네? 오늘 돈 들어오는 날이다. TV, 침대 등등 사는 날이다.
빨리 사고 싶다. 이때 내가 서울로 올라왔을 때, 서울로 올라왔을 때, 2014년 10월 12일. 어? 4년 전이네? 4년 전? 펜이 없어 못쓰다가 에버랜드 연필 찾아서 쓴다. 이제 제대로 많이 일기 써야지. 오늘 영화 보는데 하루를 보냈다. 일주일간의 친구라는 일본 애니메이션인데 일주일간 뭐지? 뭐지? 취직? 일주일간 친구 맞나? 일주일간 친구라는 여자 일본 영화인데 아 일본 영화인가? 취직 안 하는 23세 여자 이야기다. 보고 느낀 게 많았다. 하루하루 무료하게 시간을 보내고 별다른 자극 없이 살아가는 지금 나에게 좋은 자극이 되었다. 벌써 여기에 온 지 5개월이 지났다. 벌써 10월. 올해는 머리나 싶다. 이제 하루하루 보람차고 활동적으로 보내야겠다. PS. 움직여라 돼지 새끼야. 그래 썼었지. 이어서 쓴다. 사실 할 것도 많다. 재봉틀도 켜봐야 되고 집도 치우고 방송도 하고 요즘 너무 자극이 없어서 방송도 너무 밋밋하게 흘러가는 것 같다. 요즘 그나마 좋은 소식은 아 이건 읽을 필요가 없구나. 요즘 쓸쓸한 기분이 자주 가도 든다. 마치 술 같은 기분. 아 물론 술은 선호한 건 아니지만 중2병 하이. 주말에 집 치우고 왔다 갔다도 해보자. 새로운 자극 난 그게 필요하다. 무엇이든 의욕적으로 스마일. 2014년 10월 21일 구상한 거 맞는데 실행이 안 된다. 방송 흥하려면 움직여야 한다. 많은 컨텐츠 우선 비만 가려고 BJ를 만나다 가로닫고 슬슬 다시 해야겠다. 이번에 지스타 간다. 헝그리에 입이고 4일 있고 작년 다음 부스이다. 기대되지만 걱정도 된다. 그래 방송 시작 전에 책을 읽고 시작해야겠다. 발음이 너무 안 좋다. 적혀있네. 2014년 10월 23일 생일이 지나갔다. 늘 그렇듯이 집에서 혼자. 오히려 이게 편하다. 생일 축하한다는 말 실제로 들으면 낯간지럽다. 뭐 그렇게 적혀있네요. 예. 그래서 뭐. 그리고 2년 점프합니다. 2년 점프. 2016년 4월 17일 2년 만이다. 잘 지냈다. 특별히 아픈 것도 없고 방송도 잘하고 있다. 방송도 잘 되고 있다. 꾸준히 키기만 몇 명은 온다. 굉장히 만족하고 있다. 꾸준히가 중요한 듯. 이제부터 여기다 방송일지 써야겠다. 폰은 사실 쓰고 싶은데 안 보기도 하고 막상 펜으로 잡으려니 힘들다. 암튼 힘내서 방송하다 라고 적고 안 적었습니다. 이 외에는 전부 다 핸드폰에 적었는데 핸드폰이 핸드폰이 이제 박살났어. 핸드폰 다 박살나서 공백에 몇 년이야 다 합치면은. 다 적었는데 와 그때 일이 일기거든. 일이 일 하루에 한번 하루에 하나씩 일기 썼었어. 뭔가 기억에 더 남는데. 아 근데 일기가 더 많았는데 폰에 있는 게 일기가 더 많았거든요. 아시다 여러분들도 일기 쓰세요. 예. 아무튼 중간중간 슛이 넘어갔지만은 제 방송 기록들입니다. 제 방송 기록들 흔적들 물론 방송 얘기뿐만 아니라 제가 당시에 어떤 기분이고 어떤 사람과 어떤 마찰이 있었고 이런 것도 물론 저만 봤으니까 뭔가 자극이 많이 되네요. 요즘 안 써. 요즘도 써요. 저 요즘도 씁니다. 요즘 많이 써요. 예. 일기는 무조건 쓰려고 해요. 특별한 일이 있으면은 하루하루는 별로 놔두고 뭔가 특별한 일 일주일에 한 번이나 뭐 3, 4일 전에 한 번 쓰는 것 같아. 여러분들 쓰시기 바랍니다. 쓸 때는 귀찮은데 나중에 보면은 큰 도움이 돼요. 예. 시 누나 근황 점녀. 몰라 임마. 어떻게 알아 임마.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재밌었어요. 아 조금만 읽으려고 한 건 아니고 사실 읽기 때문에 일찍 킬렀는데 내가 너무 잤어. 외장 하드 개 같은 거 이거 확인한다고. 그러면은 야 내가 아 정말
내가 그거 보여줄까? 2008년도 방송한 거? 잠만요. 10년 전에 방송. 잠만. 10년 전에 방송했을 때. 에, 아니야. 내가 여러분들 왜 장아도 옛날 걸 왜 꺼내려고 했냐면은 거기에 2011년, 12년, 14년도, 13년도 막 이렇게 있었어. 2013년도. 그래갖고 이걸 보여준 했었거든. 2011년도 게 있었고. 근데 여기에 다른 외장하드에도 2013년도 건 있을 거야. 봐볼까? 지금하고 목소리하고 말투가 많이 다를 거다. 2013년도 이거는. 와, 이거 내가 녹방으로 많이 틀었던 건데 이거. 네. 2013년도. 근데 아따 반갑네요. 아, 마이크를 이제 개꾸진 거. 근데 얘들아, 내가 이때 무슨 드립 치는지 모르기 때문에 중간에 멈출 거야. 옛날 시리즈 원투 했는데 원투 잽 날리고 쓰리 스트라이크 잽 드디어 네, 네. 나왔네요. 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뭐 네, 네, 뭐 네. 버덕이당. 저 그런 2013년 4년. 아, 이제 아, 죄송합니다. 이거 4만에 2014년도네. 아, 죄송합니다. 이게 2013년도네요. 죄송합니다. 아, 이거구나. 이거 2014년도고 이거다, 이거. 모도가 아, 모도가 닥쳐.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오늘은 10월 10... 예, 왜 이렇게 이랬냐? 13일 아니 2013년 13일 아니 2013년 11월 1일입니다. 어제는 무려 할로윈이었고 오늘은 평범한 날이고 내일은 재방송한 지 2주 전입니다. 아, 네, 알겠어요. 아, 알겠어요. 물론 다른 거 합치면 5년이지만 저는 그렇군요. 전 10년입니다. 모독으로 닉네임 할 때 2년이 됐군요. 깜짝 놀랐습니다. 저도 모르고 알았어요. 그래서 오늘 할 게임은 옛날입니다. 아, 출발. 아, 출발. 아, 못 보겠다. 아, 못 보겠다. 아, 내 5년. 아, 내 5년 전에 저랬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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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발. 아, 근데 이 당시에 어떤 쌍욕을 했는지 몰라갖고 이가 있군. 어떤 쌍욕을 했는지 몰라갖고. 아, 2011년 것도 있었는데. 아, 너무 아깝네. 근데 이웃날이라고 공포게임 있어요. 공포게임. 아, 잠깐만. 잠깐만. 아, 냄새 오죠. 아씨, 냄새. 어제 머리 긁고 누웠는데 베개에 피가 묻어있네. 씨발. 그걸 왜 냄새나, 병신아. 두번. 아, 배고프다. 내기 아이, 무슨 소리지? 에, 정말 배가 고파. 뭐야? 저 뭐 서있는 거 아니야? 저거 눈 아니야? 6시 어, 무서워, 씨발, 무서워. 아, 무서워, 무서워. 아, 무서워, 무서워. 어, 무서워, 무서워. 아. 야, 민수랑 3년 전에 했던 것도 있다. 오픈이 할 거니까 조용히 하고 있으라고. 민수랑 3년 전에 했던 H1 지원 생존 데이트 했던 거. 이때 민수가 이후로 약간 인기 좀 얻었다고 좋아했어.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아이,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H1 지원으로 찾아오게 된 모덕입니다. 자, 오늘
오늘 H1 지원 혼자 아니라 오늘은 두 명이서 하게 됐습니다. 예, 진행 못한다. 나름 이거 컨텐츠로 생각했거든요. 생존 데이트라고. 생존 데이트. 한번 컨텐츠 제대로 하겠습니다. 자, 오늘 아, 형도 맞는데 이거 아이디 빌린 거야. 게스트는 아, 아이디 빌려서 도령이 아니고 원래 누구죠? 안녕하세요. 신영입니다. 네. 어서 오세요, 형동님. 예. 아, 본인 소개 좀 해 보세요. 예, 저는 카트라이더 BJ 형독이라고 합니다. 모독이 신영이죠. 부모님이 갔습니다. 아, 예. 아니, 우리 엄마 소개 말고요. 부모님 소개 예. 말고 그냥 본인 아니, 돌이에요, 돌? 어, 예, 돌이네요. 아, 뭔 돌이야, 돌대가리 씨. 아, 이거 총 잘 쏴야 돼. 어? 예. 아, 왜 왜 이렇게 심하냐, 이거? 1인칭으로 아, 그렇습니다. 제 다 거기 사람 너무 많은데요. 아, 그래서 어그로 끌어 빨리 마이크 키워 어그로 끌어. 알겠습니다. 야, 라마니! 저기 아, 시계탑이요. 예, 아, 라마니! 매드맨! 매드맨! 빨리 와서 보트에 빨리. 아이, 매드맨! 리맨맘미! 리맨맘미 매드맨! 팀 티셔츠 없어요? 옷 벗을까요 그냥? 됐고요. 일단은 아 부끄러워요. 아! 야 그럼! 2012년 거 있다. 2012년 거. 와 헨젤과 그레텔. 헨젤과 그레텔 알죠 여러분들? 2012년도에 한 거. 유튜브에 안 올라간 겁니다 이거는. 녹방으로만 틀었던 거죠. 와, 오랜만이다. 다이바이. 네, 감사합니다. 이때 목소리가 약간 부드럽게 내려고 약간 좀 힘냈던데. 약간 이때 저 전 창을 맞출게요. 이때 목소리를 약간 부드럽게 내려고 했던데. 이거 유튜브에 없을 거야, 아마. 좋았어. 이거 내가 녹화할게요. 효런님한테 달라고 하기는 좀. 아, 그랬지. 아, 이때 목소리가 이랬어. 아, 지금 더 넣었잖니 얘들아. 나 이때 너무 토 나왔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게 모독이지? 그거. 알아요? 속닥속닥속닥 속은속은속은 이게 모독이지. 속은속 바글바글바글. 에? 그거 알아? 현장에 아주 아주 작은 옛날에 도시에서 떨어진 엄마가 있었어요. 아빠도 있었네요. 이 목소리 뒤에 써요. 그거 어떻게 했지? 기억 안 난다. 나무꾼 나섰냐 니 아, 너 뭐 욕하려고 했지? 안 돼. 싫어, 놀 거야. 어, 뭘로, 아, 이 새끼 안 돼. 아니야. 죄송합니다. 뭐라고 한 건데? 어? 엿보기 굽. 안 돼, 안 돼, 안 돼! 후. 후! 후! 재밌다. 좋아. 내 나이 딱 총아. 좋아. 아, 뭐, 엿보기 구멍이 잘못된 건 아니죠, 여러분들, 그죠? 엿보기 구멍은 잘못된 게 아니잖아요. 이걸로 때릴 수 있네요. 가자! 이 새끼! 적절한 구멍을! 아! 다! 어! 지금! 아야야야, 가만 있어봐. 슉! 그래, 이걸 앉을 때 때리는 거야. 내 이름은 야소. 아, 야소. 아, 깜짝아. 그래. 야소, 그래. 어. 아, 돌멩이 10개를. 이때가 6년 전, 6년 전, 2012년도에요, 이때가. 짜씨! 야섭, 야섭, 야섭. 원피스 야섭. 하나가 빠져있다, 그 말인가? 어이! 닥쳐. 여기로 갈 거야. 아, 목소리 봐봐. 약간 고급스럽게 내려고, 약간. 여러분, 저도 저렇게 낼 수 있어요. 약간 여기서, 약간 힘을 뒤에 빼면은, 그렇게 돼요. 안 되네? 어. 그 당시 여러분들 목에 좀 힘을 많이 줬죠. 그때 그랬던 거예요. 아 진짜예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사실 이 목소리가 그 목소리예요. 안 믿긴다고요? 늙었어요.
아니야, 사실 이 목소리가 맞아. 저거는 여러분들 음질이 구려서 그런 거지. 음질이 구려서 이게 약 달라 보이는 거지. 사실은 같은 목소리예요. 진짜예요. 물론 6년 전이니까 다를 수도 있겠지만은 진짜예요. 지금 마이크 너무 좋아. 마, 그건 그래. 맞아. 어. 맞아, 맞아. 저 마이크 약간 음질 구대기가 있는데, 근데 여러분들 저 마이크를 가져오라고 하지 마라. 저게 소리 일로 해도 귀 찢어졌을 때야. 소리 일로 해도 귀 찢어졌을 때. 정말이야, 정말. 정말 시끄러울 때지. 후. 그래서 썼지. 아. 좋은데 그래도 개소리 하지 마. 니 그거 들으면은 1분 못 버텨. 야! 2008년 거! 영상 남아있어. 2008년 거. 얘들아. 2008년 11월 27일 오후 1시 53분. 방금 들었어? 살짝만 들어봐. 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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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이것만 듣자. 나는 이거 평생 숨길 거였어. 이때 말버릇이 뭐냐면은, 그러니까 나름 나 이 저 말투나 상황극에 집중하려고 애니? 예. 애니? 약간 이런 식으로 했어. 이런 식으로. 애니? 어. 말투가 야, 공개는 하겠는데 이걸로 놀리지 마라. 수출하지 말고. 아, 수출할 것 같아. 아, 그지. 수출할 거잖아. 내가 볼 때 레알 수출한다 100%. 아, 아, 투수를 믿으라고? 투수를 믿느니 차라리 우섭을 믿겠어. 저 브로드 트레일 보면 족같은 거 알아 얘들아? 믿음 짓스럽지가 않고 족같애. 근데 이게 여러분들 더빙하는 거에서 웹툰 더빙이거든. 웹툰 더빙. 그래서 웹툰을 보여줄 순 없어요. 저작권이어서. 소리만 들으세요. 자, 댓글이 7개 있는데 이 댓글들을 일단 읽어드릴게요. 아, 쩐다. 이게 바로 더빙이야. 느낌표 하나. 하하하하. 점점 2개. 보면서 막 우섭습. 쩐다. 푸하. 진짜 신의 목소리다. 2008년 때 써준 거. 2013년도에 어떤 얘가 대체 2-3년 사이에 어떤 일이 생긴 거지? 2014년도에 대체 영정당한 동안 무슨 일이 있었을까? 목소리 데뷔 방송이었나? 예, 심장. 아! 예, 심장. 자, 여기까지. 에. 아. 재밌었다. 아. 재밌었다. 나 진짜 가슴이 터질 것 같아, 얘들아. 나 약점 발, 나 약점 공개한 느낌이야. 저 내 약점 공개한 느낌이야. 여러분 진짜예요. 저 약점 공개한 느낌이거든요. 그래 얘들아, 내 초심이니까. 초심 10주년이니까 그래? 10주년이니까 에. 그래, 특별한 날이니까. 그치? 10주년이니까 특별한 날이니까. 그리고 오늘 12기 생일이니까. 다른 게임은 없나? 나 다른 영상도 있었던 것 같은데. 잠시만요. 저거 말고
다른 거 있었던 것 같은데요. 잠시만요. 없네. 이건가? 아, 그것도 목소리 나오는 거였어. 나 야. 야. 2008년 여러분, 2008년도 2008년도 여러분들 방송한 지 얼마 안 됐을 때예요. 눈이 마라지만은 예. 베스트 BG 되기 전이었고요. 2008년도 2008년 11월 달에 올린 거예요. 아, 2008년. 그러면은 16살 때. 에? 소출하지 마라. 야, 우리끼리만 보자. 아, 진짜 보여줄게. 질질 끄는 게 아니라 진짜 번지점프하는 기분이야, 얘들아. 진짜 안 해봤지만 그런 느낌이야. 하... 우리끼리만 보는 거다. 듣는 거야. 10년 전이니까. 웹툰이야, 웹툰. 이거 다 틀어줄 순 없다. 중간에 끌게, 얘들아. 너무 기니까. 나 이어폰 뺄래, 얘들아. 그래, 10주년이니까. 10주년이니까 차라리 빨리 맞자. 아, 듣다 보면 괜찮을 거야. 예, 심자. 정렬배. 이 자식아! 야심작! 야심작! 정렬맨! 무료 2화. 무료 2화. 내 이름은 허세맨. 1학년 때는 평범했지만 2학년을 맞아 새롭게 태어나고자 한다. 이 새끼 발음 왜 저래, 야! 이 새끼 발음... 바지는 이미 수선했다. 야, 지금 발음 왜 저래, 야? 발음 왜 저래, 씨. 아, 마이크 줄일게. 잘 나가는 애들만 있는 단 빼어버지라. 아! 병신 새끼.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아, 지켜봐, 피워봐. 내 이름은 허세만. 1학년 때는 평범했지만 2학년을 맞아 새롭게 태어나고자 한다. 이렇게 해야지. 맞아. 새롭게 태어나고자 한다. 새롭게 태어나고자 한다. 바지는 이미 수선했다. 잘 나간다는 애들만 있는다는 배바지로. 이렇게 해야지. 아이씨. 바지는 이미 수선했다. 잘 나간다는 애들만 있는다는 배바지로. 이제 남은 건 헤어스타일뿐. 야, 이제 남은 건 헤어스타일뿐. 년이. 년이. 아, 여러분, 저 진짜 너무 진짜 저 발개 벗겨진 느낌이에요. 야. 내 취향은 아니지만 뭔가 내공이 느껴지는 스타일이야. 야, 아저씨, 그 머리 해파리콘 맞죠? 어느 이베소에 사셨음? 너이 강빠진 거야, 새끼야! 너이! 야. 잘 들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제 10년 전 영상이었고요. 제 부끄러운 과거를 꺼내 보여서 홀가분하네요. 네. 씨발. 네. 저때 그랬어요. 저때 마이크가 있었겠죠? 예. 네. 아니요. 지기를 똑같다고요? 조까지 마세요, 여러분들. 어떻게 저 단계 내 아랑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에? 아니, 어떻게 저 단계 나랑 똑같다는 거예요? 개소리 하지 마세요!
얘들아 알지? 얘들아 알지 얘들아? 적절하게 수출하지 말자. 근데 클립스 왜 이렇게 늘어났어? 아까 300개였는데 왜 지금 거의 500개야? 얘들아 얘들아 다른 거 클립한 거지? 다른 거 클립한 거지? 아까 300개였는데 지금 484개네. 아니겠지? 개인 소장용? 개새끼들아 그 다 볼 수 있는 거잖아. 아니지? 예. 로망 이발소. 로망, 야 나 발음 이때 되게 안 좋았다. 로망 이발소. 로망 이발소. 야, 야 씨. 봐봐. 예. 예. 약간 이런 추임새를 자주 넣었어. 예. 예. 아 이게 내 10년 전 영상이라니. 이발. 야, 아저씨 이발하러 왔음. 아저씨 이발하러 왔음. 어서 오시게. 아 잘 들었습니다. 아 귀여워요. 아주 귀여운 친구예요. 아주 자존심 뭐라고? 모도가 너 아까 일기 읽어봐. 모도가 아까 일기 읽어봐. 뭐라고? 2011월 28일? 모도가 뭐라고? 아까 뭐 개쩐다고? 카스 방송계 1인자가 되겠다고 해. 모도가? 어? 네가 최고라고? 모도가? 여러분들 아 민망하네요. 예. 여러분들 괜찮죠? 괜찮죠 여러분들? 아니까 아무튼 네 그렇습니다. 네 괜찮아요 여러분들. 예 수출될 거라고. 잠깐만 왜 539개야? 형님들 누님들 왜 그러세요? 형님들 누님들 왜 클립이 80개 따였어요 방금? 형님들 누님들 수출하지 말아주 그냥 여러분들 아 큰일 났다. 아무튼 그렇습니다. 어! 나 오버워치 팀 나왔나봐! 문.. 카톡 왔네? 아 이거 보여주면 되는구나! 잠깐 10주년하고 다른 얘기인데 이번 13일날 오버워치 공방 있거든요. 팀 있네. 나 어디야? 모도, 이태준, 똘킹, 서세범. 아 아... 빅헤드님, 소니쇼님, 세초로님, 에렌디라님, 이태준님, 머동님, 똘킹님, 서세범님, 미라지님, 임수아님, 김진우님, 피우님, 비루님, 개구몽님, 김재훈이 인형님. 이태준님이 나랑 전에 그 했던 분 아니야? 나랑 저랑 같이 그 응징의 날 했던 그 팀 그거 맞지? 근데 이거는 이긴 것 같아. 내가 볼 때 이긴 것 같아. 세범님 잘하시고 똘킹님 잘하시고 나 잘하고 태준님 잘하잖아. 그래 이겼어. 좋아 렛츠고. 좋아 좋아. 똘킹님도 잘하시고 나도 잘하니까 여러분 저 알죠 여러분. 저 무조건
근데 내가 오버워치 공막만 하면 늘 2등이었거든요. 저희 팀이 맨날 2등이기 때문에 뭐가 우승 후보예요. 맨날 2등이기 제가 맨날 2등했어요. 거의 1년째 하고 있는데 오버워치 공방을 다 2등했어요. 다 2등. 다 2등. 개인이든 팀전이든 다 2등. 에이 설마. 에이. 아무튼 피우님, 인형님, 임수환님 처음 뵙네요. 비케드님. 아 여기 좀 잘하는데? 잠깐만 여기 뭐야? 비케드님, 소니쇼님, 세초로님? 여기 너무 강력한데요? 오 에렌디라님도 뭐 좀 하시니까 A팀이 너무 센데? 어 그지? 에렌디라님 왜 빼세요? 아 에렌디라님도요 뭐 예 어 좀 센데? D도 세다고. 미로, 개구멍님, 김재원이, 인형님, 프로게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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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프로게이머 아니죠? 우리 팀이 어 난 처음에 여기가 새초롬님인 줄 알았어. 그래서 어? 좋됐다 이겼는데? 했는데 어? 아 이겼다 이제 재밌게 하면 되겠다. 와 재밌겠다. 어 재밌겠다. 재밌을 것 같아요. 이번 주 토요일에 한단 말이에요. 이야. 우후. 우후. 뭔 서세 붐과 쌉독이야. 여러분들, 저 2등한다고요 맨날. 저는 늘 2등했었다고요. 아무튼 재밌을 것 같습니다. 저희 팀원분들 화이팅 화이팅이고요. 저도 화이팅 화이팅 하겠도록 하겠습니다. 야 뭔 나랑 세범님 대결이야 얘들아. 아니 왜 그렇게 벌써부터 팀이야. Not competition. 어? We are team. Not competition. 그리고 얘들아 아니 나랑 똘키님하고 이게 비벼야지. 어? 그지? 똘키님도 뭐 플래티넘이라매. 나도 플래티넘이거든. 아 이게 내가 좀 점수가 좀 짜. 아, A, B 등급이 있는데 내가 꼭 3등급이더라고. 2등, 1등급은 안 되지만 2등, 2, 3등급일 텐데 좀. 아무튼 뭐. 아니야 너 무시하지 마. 어. 그리고 세범님도 잘하세요. 어. 세범님들 레벨 높으시잖아요, 여러분들.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또 이번에 이러면 이벤트이기 때문에 어, 그 개인 실력도 중요하겠지만은 팀의 여러분들, 팀의 화합이 제일 중요하겠죠. 자, 아무튼 제 10주년 노가리, 제 일기, 제 10년 동안 걸어온 제 일기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재미가 있었고요. 저는 이 일기를 원래 일기 쓰고 잘 안 봐요, 제가. 어, 제가 일기를 잘 안 봐요. 쓰고 잘 안 보고 그냥 대충 뭐 한 장만, 아 뭐야 그 한 줄만 보고 마는데 이번에 이렇게 앉아서 처음 다 본 건 처음이에요. 정말 방송에서 이렇게 다 공개한 것도 처음이고 되게 뭔가 신기하고 뭔가 읽으니까 거기가 생각이 다 나. 주마등은 아닌데 다 기억이 나. 이때 이랬지. 그 기분도 내가 기억이 나요. 신기했습니다. 아, 되게 신기했어요. 정말 그렇구나. 아무튼 감사합니다. 자 이제 10주년 특집 방송 게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특집이라기보다는 날로 먹는 방송이지만은